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준비한 책은 출판사 모모북스, 저자 조지 오엘의 동물농장입니다. 조지 오엘의 본명은 에리가서 블랙이어로 작가이자 언론인 비평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세관 관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립 예비학교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상류층 아이들과의 차별을 느끼고 우울한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장학생으로 들어간 상급 학교에서 역시 계급 차이에 따른 차별을 느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미얀마에서 대영제국 경찰로 일하면서는 영국의 만행을 목격하고 경찰을 그만두고 작가 수업을 쌓기 위해 파리로 갔습니다. 조지 오엘의 대표작으로는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 범아의 나날, 목사의 딸, 꿀의 뱃속에서, 1984, 동물농장 등이 있습니다. 작가는 세계대전을 비롯해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사상이 다변화되면서 사회부조리를 고발하는 대표 언론가라는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인 동물농장은 2차 대전 직후인 1945년에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의 배신을 우화로 그린 작품입니다 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장의 최고참인 메이저 영감은 동물들이 농장 주인의 인간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동물들을 선동해 인간을 몰아냅니다 그후 한동안은 평등이란 가치 아래서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동물들 사이에서도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승자가 된 나폴레옹이란 돼지는 독재를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동물들은 처형하고 농장의 규칙을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동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일곱 개명을 발표하는데 이는 평등을 내세운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지만 돼지들의 조작으로 평등은 불평등과 불합리로 왜곡돼 갑니다. 돼지들은 자신들을 특별한 계급으로 생각하며 다른 동물들을 하층 동물로 전락시키며 그들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착취합니다. 이 작품은 소설의 주인공을 동물로 내세우면서 인간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동물농장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현실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낭독을 들으시면서 이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불평등과 부조리를 생각해 보시면 더욱 몰입하여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재미있고 빠르게 읽을 수 있었지만 읽고 난 후에는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너무나 현실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출판사 모모북스 저자 조지 오일의 동물 농장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안나가 읽어주는 세계의 명작 이야기. 동물 농장 제일 장. 매너 농장의 존슨 씨는 밤이 깊어지자 닭장에 열쇠를 채우기는 했지만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문을 닫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둥그런 등불 빛을 앞세우고 뜰을 가로질러간 그는 뒷문에다 장화를 휙 차버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술통에서 맥주 한 잔을 따라 마지막으로 들이키고 난 후에야 존스 부인이 한참 코를 골며 고라 떨어져 있는. 침대 위로 기어 올라갔다. 침실에 불이 꺼지자 곧 농장의 모든 축사들이 부산해지면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미들 화이트 상을 받은 늙은 수태지 메이저가 전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다른 동물들에게 그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낮 동안에 나돌았기 때문이다. 존스 씨가 잠자리에 들면 곧바로 큰 헛간에 모두 모이자고 이미 의견을 모았던 터였다. 메이저 영감 품평에 나갔을 때의 이름은 윌링턴 뷰티였지만 모두들 그를 이렇게 불렀다. 농장에서 명망이 무척 높았기 때문에 모두들 한 시간쯤 잠을 덜 자더라도 그가 하려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마음 먹고 있었다. 큰 헛간의 한쪽 끝 연단처럼 불쑥 솟아 있는 곳에서. 메이저는 지프로 만든 자리에 편안히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의 머리 위로 등 하나가 대들보에 매달려 늘어뜨려져 있었다. 그는 12살로, 최근에 제법 살이 찌긴 했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한 모습의 돼지였고, 한 번도 자른 적 없는 송곳니가 길게 드러나 있긴 하지만, 현명하고 인자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곧, 다른 동물들이 도착해서는, 제각기 편한 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온 블루벨, 제시, 그리고 핀처라는 이름의 세 마리의 개와 이어서 들어온 돼지 몇 마리가 연단 바로 앞에 깔린 집 위에 자리를 잡았다. 암탉들은 창문턱에 앉아 회를 쳐댔고 비둘기들은 석가의 위로 날아가 앉았으며 양과 암소들은 돼지들 뒤에 엎드려 돼새김질을 하기 시작했다. 집 마차를 끄는 복서와 클로버는 나란히 들어오더니 혹시라도 집 속에 덩치 작은 동물이 있을까봐 매우 조심스럽게 털이 수북한 넓적한 발굽을 내려놓으며 자리를 잡았다. 클로버는 중년기에 다다른 퉁퉁한 앞말로네 번째 새끼를 낳은 후로는 그 이전의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복서는 덩치가 엄청나게 컸는데. 키가 18뼘이나 되고 보통 말두 마리를 합한 만큼 힘이 세었다 콧등 위에 흰 줄무늬 때문에 그는 어딘지 조금 어수룩해 보였으며 사실 뛰어난 품종은 아니었지만 무던한 성격과 일할 때 엄청난 힘 덕분에 널리 존경을 받고 있었다. 말들을 뒤따라 흰 염소 무리엘과 당나귀 벤자민이 들어왔다. 농장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벤자민은 성질 또한 아주 고약했다. 그는 거의 말이 없었지만 어쩌다 입을 열더라도 대개는 비꼬는 말투였는데 하느님은 자신에게 파리를 쫓으라고 꼬리를 주셨지만 애당초 꼬리도 없고 파리도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식으로 지껄여대곤 했다. 농장의 동물들 중 유독 그만이 웃음을 보이지 않았다. 왜 웃지 않느냐고 물으면 웃을 거리가 없다고만 했다. 그럼 벤자민도 대놓고 내색하진 않았지만 복서에게는 마음을 주고 있었다. 그 둘은 일이 없는 날이면 대개 과수원 너머에 있는 아담한 방목장에서 함께 나란히 풀을 뜯었는데 그럴 때도 서로 말은 없었다. 복서와 클로버가 막 자리를 잡자 어미를 여인 새끼 요리한 때가 헛간으로 몰려들어왔서는 가냘프게 꾀꾀거리면서 밟히지 않을만한 곳을 찾아 우왕좌왕했다. 클로버가 긴 앞다리를 내밀어 둥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주자 새끼 오리들은 그 안으로 몰려들어와 이내 잠이 들어버렸다. 이윽고 존스 씨의 마찰을 끄는 멍청하지만 예쁘장한 흰 앞말 몰리가 설탕 한 덩어리를 입에 물고서 뽐내는 듯한 걸음걸이로 들어왔다. 몰리는 연당 가까운 앞쪽에 자리를 잡고는 흰 갈기를 따 묶어 놓은 빨간 리본들을 자랑하려고 머리를 흔들어 댔다. 맨 마지막으로 고양이가 들어왔는데 늘 그랬듯이 가장 따뜻한 곳을 찾아 주위를 한번 둘러보다가 복서와 클로버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앉았다. 고양이는 메이저가 연설을 하는 동안 그의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으면서 줄곧 뭐가 기분이 좋은지 그르렁거렸다. 뒷문 뒤횃대에서 잠든 길들여진 갈까막이 모제스만 빼고 모든 동물들이 다 모였다. 모인 동물들이 모두 편히 자리를 잡고 관심 어린 시선으로 기다리는 것을 보자 메이저는 목청을 가다듬고는 연설을 시작했다. <laughs> 동물들, 내가 지난 밤에 이상한 꿈꿈 이야기는. 이미 다 들었겠지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하죠. 여러분, 앞으로 내가 여러분과 같이 지낼 수 있는 날도 몇달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습득한 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참 오래도록 살아오면서 혼자 우리에 있을 때면 많은 시간을 생각에 잠겨 보내곤 했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동물들보다도 이 지상에서의 삶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 동무들. 우리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똑바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고단하며 또 아주 짧게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툭 던져지면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먹이만 받아먹으며 숨이 붙어 있는 한, 젖 먹던 마지막 힘까지 다 짜내어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게 되면 정말 끔찍하도록 잔인하게 도살을 당하지요. 영국 땅의 어떤 동물들도 한 살이 넘어서서는 행복과 여가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영국의 동물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 동물들의 삶은 이처럼 비참하게 죽도록 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명백한 진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과연 자연의 질서란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나 척박하여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버젓하게 살아갈 형편이 못 되기 때문입니까? 동무들,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땅은 기름지고 기후 역시 좋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동물들에게 식량을 듬뿍듬뿍 주고도 남아돌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농장만 하더라도 열두 마리의 말과 스무 마리의 암소, 수백 마리의 양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들 모두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품위 있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처럼 비참한 삶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힘들게 일해 놓은 것들의 대부분을 인간들이 몽땅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동무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진정 우리의 유일한 적입니다. 인간을 이 땅에서 축출합시다. 그러면 이 굶주림과 고된 노동도 뿌리채 뽑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만이 유독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동물입니다. 그들은 우유도 짜지 못하고 알도 낳지 못하며 쟁기를 끌 만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독기를 잡을 만큼 날쌔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모든 동물에 제왕 노릇을 하지요. 그들은 동물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먹이만 줄뿐 나머지는 몽땅 자신들이 차지해 버립니다. 우리는 힘들게 땅을 일구고 배설물로 땅을 기름지게 하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말라붙은 가죽밖에 없습니다.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암소 여러분, 당신들은 지난 한해 동안 수천 갤런의 우유를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새끼들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먹여야 할그 우유는 어떻게 되었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우리 적들, 인간들이 다 먹어 치워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암탕 여러분, 지금껏 수많은 알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 병아리로 부화시킨 것은 과연 몇 마리나 됩니까? 그 나머지는 모두 존스 일가의 돈벌이를 위해 시장에 내다 팔아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클로버, 당신이 낳은 네 마리 새끼들은 어디에 있소? 늙음하게 당신을 부양하고 기쁨이 되어야 할그 아이들 말이오. 모두 한 살이 채 되기도 전에 다 팔려나갔고, 이제는 영원히 못 보는 것이지요. 네 번의 해상과 들에서의 온갖 힘든 노역에 대한 대가로 하잘 것 없는 여물과 마국간 외에 당신이 받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비참한 삶마저 우리는 제대로 다 살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야 운이 좋아 지금껏 살았으니 불평할 건 없지요. 나는 열두 해를 살았고 자손들만 해도 사백이 훨씬 넘으니까요, 이것이 돼지가 누릴 제대로 된 생애입니다, 그러나 어느 동물들도 결국에는 잔혹한 칼날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내 앞에 앉아 있는 어린 돼지, 너희들도 모두 1년 안에 도살장에서 비명을 지르며 생을 마감하게 되겠지. 그 끔찍한 공포를 우리는 모두 겪게 되어 있습니다. 암소든 돼지든 암탈기든 양이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말이나 개들조차도 처지가 더 낫다고는 할수 없을 겁니다. 복서, 당신의 그 건강한 근육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 바로 그날, 존스는 당신을 백정에게 바라버릴 것이고, 그 백정은 당신의 목을 따 삶은 뒤 사냥개의 밥으로 던져줄 겁니다. 개들도 늙어서 이빨이 빠져버리면 존스가 그들의 목에다가 벽돌을 매달아 가까운 연못 속에 빠뜨려 죽이겠지요. 자, 그러면 동무들. 우리의 이 모든 악질적인 삶이 인간의 잔혹한 횡포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인간만 몰아냅시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 일한 것들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겨우 하룻밤새 우리는 풍요롭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밤낮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인류를 전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동무들이여. 내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봉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그 봉기가 있을지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수백 년이 지난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발밑에 이 집단을 보는 것만큼이나 분명한 것은…… 언제가 되었든 정의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동무들이여, 얼마 되지 않는 여생이 남아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후손에게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미래의 세대가 투쟁을 이어받아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동무들이여, 여러분들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말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과 동물들이 서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번영이 곧 동물들의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말에 절대로 귀기울이지 마십시오.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 외에는 어떤 생물의 이익에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동물들은 모두 철저하게 단합하여 철저한 동지애를 가지고 인간과 투쟁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적이고 모든 동물들은 우리의 동지입니다. 바로 이때 큰 소동이 벌어졌다. 메이저가 연설하는 동안 큰쥐네 마리가 구멍에서 기어나와 엉덩이로 고초 앉자 그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개들이 쥐들을 발견하고는 덮치려한 것이다. 쥐들은 재빠르게 구멍 속으로 뛰어들어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메이저는 발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다. 동무들! 하고 그는 말을 계속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쥐나 산토끼 같은 야생 동물들은 우리의 친구일까요? 적일까요? 투표를 하기로 합시다. 나는 이 문제를 회의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쥐는 우리의 동지입니까? 즉시 투표는 이루어졌고 압도적인 차이로 쥐는 동지라고 결정되었다. 반대는 겨우 세 마리의 개와 한 마리의 고양이였는데. 고양이는 찬성과 반대 모두에 투표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메이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거의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다만, 되풀이해서 말하건대, 인간과 그들의 모든 행실에 대해 반드시 적개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들은 모두 적이고, 내 다리로 걷거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동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은 인간과 대항하에 싸울 때에도 그들과 같은 형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을 정복하고 난 뒤에라도 그들의 악행을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집안에서 살거나 침대에서 자거나 옷을 입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돈을 사용하거나 장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습속은 악덕에 속하는 겁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동물들은 절대로 동족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약하든 강하든 영리하든 우둔하든 이들 모두가…… 서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동물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물들은 모두가 평등하니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동지 여러분, 지난밤에 내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진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인간이 사라지고 난 뒤에 있을, 이 지상의 모습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다시 상기하게 해 주었습니다. 오래전 나의 어린 시절에 나의 어머니와 다른 암퇴지들은 겨우 곡조와 첫세 마디의 가사만을 아는 옛 노래를 즐겨 부르곤 했었지요. 아주 어릴 때는 그 곡조를 나도 알았었지만, 오래 전에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밤 꿈속에서 그 곡조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 노래의 가사까지 기억이 났습니다. 분명히 우리 동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불러졌으나 수세대를 지나면서 잊혀져버린 그 가사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노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나는 늙었고, 목소리도 쉬었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그 곡조를 가르쳐드리면, 여러분들은 더잘 부를 수 있겠지요. 노래 제목은 영국의 동물들입니다. 메이저 영감은 목청을 가다듬은 뒤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말대로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무척 잘 불렀는데, 그 노래는 클레멘타인과 라쿠카라차가 섞여 있는 듯한 감동을 자아내는 곡조였다. 가사는 다음과 같았다. 영국의 동물들아, 아일랜드의 동물들아, 온 누리 모든 땅 위의 동물들아. 귀 기울여 들어보렴. 황금빛 미래를 노래하는 내 즐거운 소식을. 언젠가 그 날은 온다네. 무도한 인간은 쫓겨나리니 풍요로운 영국의 들판에는 우리 동물들만이 활보하리라. 구에서는 굴레가 사라지리라. 등에서는 멍해가 벗겨지리라. 제갈과 박차는 영원히 녹슬리라. 잔인한 회초리는 더 이상 소리 없으리. 상상도 할수 없던 더 많은 재산이 밀과 보리, 귀리와 건초가 클로버와 콩. 그리고 메플도, 그날이면 모두 우리의 것이거늘, 찬란히 빛나는 영국의 들판, 더더욱 맑은 영국의 강물, 더없이 달콤한 미풍의 향기, 우리가 자유로운 바로 그날이여,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바치리, 그날이 오기 전에 죽을지라도, 암소와 말, 거위와 칠면조, 자유를 위해 모두가 힘써 일하리니, 영국의 동물들아, 아일랜드의 동물들아, 오늘이 모든 땅 위의 동물들아, 열심히 귀 기울여 널리 전하라. 황금빛 미래를 노래하는 나의 소식을. 메이저가 이 노래를 부르자 모든 동물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리고는, 메이저가 노래를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가장 우둔한 동물들조차도 곡조와 가사 몇 마디를 외웠고, 돼지나 개와 같이 똑똑한 동물들은 몇분 만에 노래 전체를 다 외워버렸다. 그리고는 몇번 연습을 한 후에 농장 전체가 떠나갈 듯이 목청을 높여 영국의 동물들을 합창했다. 암소들은 우어 개들은 멍멍, 양들은 음매 말들은 푸두둑 오리들은 꽥꽥거리며 노래를 불러댔다. 노래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연거푸 다섯 번이나 쉬지 않고 반복해서 불렀는데, 아마 방에만 받지 않았더라면 밤새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댔을 것이다. 불행히도 이 소란스러운 노랫소리에 존슨씨가 잠에서 깼는데, 그는 침대에서 급히 일어나면서 담 안으로 여우가 침입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침대 귀뚱이에 항상 세워놓은 총을 집어들어 어둠 속으로 유코탄을 발사했는데 이 총알이 헛간 벽에 박히면서 모임은 서둘러 해산이 되었다. 모두가 제 자리로 도망쳐간 것이다. 새들은 회대 위로 날아올랐고 다른 동물들은. 지프로 된 제자리로 기어 들어가 농장 전체가 순식간에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목소리> 제 2장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날 밤, 메이저 영감은 자는 동안에 편안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시신은 과수원 아래 기슬개 묻혔다. 이것은 3월 초순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후석달 동안 극히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메이저의 연설로 인해 농장에 제법 영리한 동물들은 삶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메이저가 예견한 그 봉기가 언제 일어날지 알지도 못했고, 도 그들 생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는 것은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다. 다른 동물들을 가르치고 조직하는 일은 돼지들이 맡기로 했는데 무리들 가운데에서 가장 현명한 존재들이라고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돼지들 가운데에서도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으로 불리는 두 마리의 수퇴지가 가장 뛰어났는데 존스 씨는 이들을 팔아먹기 위해 사육하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덩치가 크고 사납게 보이는 농장에서 유일한 버크셔종 수퇴지로 말재주는 뛰어나지 않았지만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해낸다는 평판을 받고 있었다. 스노우볼은 나폴레옹보다는 쾌활하고 말이 유창하며 생각도 상당히 기발했는데 그에 비해 기품이 좀 모자란다고 알려져 있었다. 농장의 다른 모든 수태지들은 식용돼지들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는 작달막하고 뚱뚱한 수킬러라는 돼지였는데 살이 올라 볼록한 뺨에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졌으며 행동은 민첩했고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엄변이 꽤나 좋았는데 다소 어려운 문제를 놓고 논쟁을 할 때면 이리저리 뛰어가며 꼬리를 흔들어대었고 그런 특유의 모습이 어딘가 꽤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 수킬러라면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이세 마리의 돼지들은 메이저 영감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를 하나의 완벽한 사상체계로 정립했고 거기에 동물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존스 씨가 잠자리에 들고 나면 그들은 헛간에서 비밀 모임을 가졌고 동물주의의 원리 원칙들을 다른 동물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는 자들과 반감을 가지는 자들이 많았다. 어떤 동물들은 존스 씨를 자기들의 주인님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늘어놓기도 했고 존스 씨는 우리에게 먹이를 주고 있지 않소? 그가 없어지면 우리 모두 굶어 죽습니다. 라는 지극히 유치한 말을 짓거리기도 했다. 또 어떤 동물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왜 신경을 써야 하지요? 혹은 그 봉기가 어차피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질문을 했다. 세 마리의 돼지들은 이런 생각들이 동물주의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데 무척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질문들 중에서도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것은 흰 앞말 몰리였다. 그녀가 스노우볼에게 물어본 질문이란? 봉기가 일어난 뒤에도 설탕은 여전히 있을까요? 이것이었다. 없소. 스노우볼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농장에는 설탕을 만들어낼 시설이 없소. 게다가 당신은 설탕이 필요하지도 않을 거요. 원하는 대로 실컷 귀리와 건초를 먹을 수 있을 테니 말이오. 그러면 그때가 되어도 내 갈기의 리본을 계속 탈수 있을까요? 하고 몰리가 물었다. 동무. 스노우블이 계속 말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그 리본은 곧 노예의 휘장이라오. 당신의 자유가 그 리본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당신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오. 몰리는 이해 수긍하는 듯했지만 그리 확신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돼지들은 길들여진 갈까마귀 모제스가 늘어놓는 거짓말들을 맞받아치느라 더욱 크게 애를 먹었다. 존스 씨가 특히 귀여워하는 애완조인 모제스는 첩자이고 밀고자였지만 그 또한 말솜 씨가 능수능란했다. 그는 모든 동물들이 죽으면 가게 되는 슈가캔디 산이라고 불리는 신비의 나라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제스는 그 나라가 구름 넘어 하늘 저편 어딘가에 있다고 하며 슈가캔디 산에서는 일주일 내내 일을 할 필요가 없으며 사시사철 클로버가 풍성히 자랄 뿐 아니라 울타리에는 사탕 덩어리와 박하과자가 열린다고 늘어놓았다. 동물들은 주둥이만 놀리고 일은 하지 않는 모제시를 싫어했지만 슈가 캔디산이 있다고 믿는 동물들도 제법 있었다. 그래서 돼지들은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들을 설득시키느라 진땀을 빼며 논쟁을 버려야만 했다. 돼지들의 말을 가장 잘 따르는 동물은 집마차를 끄는 복서와 클러버였다. 이 둘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생각해내는 것은 무척 어려워했지만, 일단 돼지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자, 그들이 들은 말은 모두 소화를 해내 간단한 설명으로 다른 동물들에게 그것을 전했다. 그들은 헛간의 비밀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으며 모임이 파할 때는 항상 영국의 동물들을 선창했다. 결국, 봉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보다 쉽게 일어났다. 지난 수년 동안 존스 씨는 동물들에게는 혹독한 주인이었지만 유능한 농장주였는데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불운한 일들이 덮쳐와 곤란한 처지에 빠진 상태였다. 그는 소송에서 저 많은 돈을 잃은 뒤 크게 낙담하여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술을 마셔댔다. 때로는 며칠간을 계속해서 부엌에 윈저식 의자에 푹 파묻힌 채 신문을 읽으면서 술을 마셔대다가 가끔 모제스에게 맥주에 적신 빵껍질을 먹이러 주면서 하루를 흘려보내곤 했다. 농장의 인부들은 게으르고 눈을 속이려 했으니 들에는 잡초가 무성해지고 축사 지붕이 낡아 해졌으며 울타리는 허물어진 그대로였고 동물들은 먹이를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 상태였다. 6월이 돌아와 건초를 수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마침 토요일이었던 성 요한일 전날에 존스 씨는 윌링턴으로 외출을 나갔다가 레드 라이언이란 술집에서 너무 과음을 한 나머지 다음날인 일요일 한낮이 되어서야 돌아왔다.인부들은 아침 일찍 암소들의 저질짜 내고는 토끼 사냥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동물들은 배를 골고 있었다.존스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응접실 소파에서 세게 뉴스지로 얼굴을 덮은 채 잠이 들어버렸다.그래서 저녁이 됐는데도 동물들은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하고 있었다.마침내. 동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암소 한 마리가 뿔로 고간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다른 동물들도 모두 몰려들어가 곡물 상자의 머리를 박고 먹어대기 시작했다. 존스씨가 잠에서 깬건 바로 그때였다. 곧바로 그와 인부 네 명이 달려와 채찍을 있는 대로 휘둘러대었다. 굶주려 있는 동물들에게는 이것은 도저히 참기 어려운 짓이었다. 사전에 그럴 계획은 전혀 없었지만 동물들은 서로 한번 눈을 마주치자 일제히 그들에게 덤벼들었다. 존스 씨와 인부들은 갑자기 사방에서 뿔에 바치고 발길에 채이게 되었다. 사태는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들은 이전에 동물들이 이처럼 대항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마음대로 채찍질하며 혹사해오던 동물들이 이처럼 갑자기 난동을 부리자 공포에 질린 나머지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잠깐 동안 저항을 하던 그들은 포기하고 주랭랑을 쳐버렸다. 잠시 후 그들 다섯 명은 의기양양하게 추격해오는 동물들에게 쫓겨 한길로 향하는 마차샛길로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나고 있었다. 존스 부인은 침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이 사태를 목격하고는 황급히 소지품 몇 가지를 가방에 챙겨놓고는 반대편 길로 농장을 빠져나왔다. 모제스가 횃대에서 펄쩍 날아올라 그녀의 뒤를 따라 날면서 까악까악 까악 크게 울부짖었다. 한편 동물들은 존스와 그의 인부들을 한 길까지 쫓아내버리고 다섯 개의 판자를 대어 만든 대문을 세차게 닫아 걸어버렸다. 그렇게 자신들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리둥절해 하는 사이에 봉기는 성공을 거두어 버렸던 것이다. 존스는 쫓겨났으며 농장은 동물들의 차지가 되었다. 처음 몇분 동안은 동물들 자신도 그들의 봉기가 성공한 것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그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무리를 지어 농장의 경계선을 따라 돌며 뛰어다니는 것이었는데 마치 이 농장 어디에도 인간이라곤 숨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축사로 우르르 몰려들어가 가증스런 존스의 통치 흔적들을 남김없이 제거했다. 마구간 끝에 있는 창고 문이 부서지고 그 안에 있던 제갈, 콧돌개, 개사슬 그리고 존스 씨가 돼지와 양을 거세할 때 사용했던 섬뜩한 칼들이 모두 우물 속으로 내던져졌다. 곱비, 굴레, 눈 가리게. 그리고 치욕적인 여물 망태는 마당에 짚힌 쓰레기 불더미 속에 던져졌다. 채찍도 마찬가지였다. 채찍이 불 속에서 타오르며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모든 동물들은 기뻐서 뛰어 돌아다녔다. 스노우볼은 장날이면 을의 말갈귀나 꼬리에 매달아 치장하는 데 사용하던 리본들을 불 속으로 던져 넣으며 입을 열었다. 리본 말입니다. 의복처럼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라 봐야겠지요. 동물이라면 당연히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복서는 귀에 달려드는 파리를 막기 위해 여름이면 쓰고 다니던 조그만 밀짚모자를 얼른 가져와서. 다른 것들과 함께 불더미 속으로 팽개쳐버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동물들은 존스 씨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부수고 불태워버렸다. 그런 다음, 나폴레옹은 우리를 이끌고 곡관으로 가서 모두에게 정량의 두배 되는 옥수수를 나누어주었고 개들에게는 각각 비스킷 두 개씩을 얹어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영국의 동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곱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고는 잠자리에 들어 지금껏 맛보지 못한 단잠에 빠졌다. 다음 날, 동물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동틀 무렵에 일어났는데 문득 어제 벌어졌던 영광스러운 일을 떠올리고는 모두 방목장을 향해 달려나갔다. 방목장 약간 아래로는 농장 전체를 다 내려다 볼수 있는 작은 언덕이 있었다. 동물들은 언덕 꼭대기로 달려 올라가 맑은 아침 햇살이 가득한 사방을 빙 둘러보았다. 그랬다. 그것이 그들의 것이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바로 그들의 것이었다. 그런 황홀감 속에서 그들은 온 사방을 뛰어다녔고, 흥분에 도취되어 하늘 높이 펄쩍펄쩍 뛰어올랐다. 그들은 이슬 덮인 풀밭 위를 뒹굴며 달콤한 여름 풀잎을 한 입가득 베어 먹고 검은 흙덩이를 발로 차어 퍼그 구수한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런 다음 온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곡물밭과 건초밭, 과수원과 연못, 그리고 덤불 등을 차례로 살펴보며 말문을 잊은 채 감탄에 젖었다. 그것은 마치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 같았으며 그 모두가 자신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줄을 지어 농장의 축사로 돌아와 존스 씨가 지내던 집문 밖에 굳은 표정으로 모였었다. 그 집도 그들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기가 두려웠다. 그러다 잠시 후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어깨로 문을 들이받아 열어젖히자 동물들은 일렬로 집 안에 들어섰는데 혹 무엇이라도 건드리기나 할까봐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들은 발끝으로 이방저 방을 다니며 귀속 말로 숙은대면서 눈을 의심할 정도의 화려한 사치품들, 깃털 매트리스로 만든 침대. 거울, 말털 소파, 브레셀 융단, 응접실 벽난로 위에 걸린 빅토리아 여왕의 석판아들을 약간의 두려움마저 섞인 휘둥그레한 눈빛으로 구경했다.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몰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2층으로 되돌아가 보니 몰리는 가장 화려한 침실에 남아있었다. 몰리는 존스 부인의 옷장에서 푸른 리본을 하나 꺼내 그녀의 어깨에 척 걸치고는 아주 멍청한 얼굴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넋이 나가 있었다. 동물들은 몰리를 향해 혹독하게 비난을 퍼붓고는 밖으로 나왔다. 식당에 걸려 있던 약간의 햄을 가지고 나와 땅에 묻어버렸고, 부엌에 있던 맥주통은 복서가 말굽으로 차서 구멍을 내버렸다. 그밖에 집안 물건들에 그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이 농가를 박물관으로 보존하자는 것이 즉석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동물도 이 집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아침 식사를 끝낸 후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은 동물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동지 여러분 스노우볼이 말을 꺼냈다. 지금은 6시 반이고 기나긴 하루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건초를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유념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돼지들은 지난 석달 동안 존스 씨의 자녀들이 쓰다가 쓰레기 더미에 버린 낡은 철자 교본을 갖고 독학으로 읽고 쓰는 법을 익혀왔다고 그때서야 털어놓았다. 나폴레옹은 검은색과 흰색 페인트 통을 가져오기에서는 한길로 통하는 다섯 판자로 된 대문으로. 동물들을 데리고 갔다. 스노우볼, 돼지들 중에서 글씨를 제일 잘 썼기 때문에 이 앞발굽 관절 사이에 붓을 끼우고는 대문의 맨위 판자에 쓰여져 있던 매너 농장을 페인트로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동물 농장이라고 썼다. 이것이 이제부터 불려질 농장의 이름인 것이다. 이 일을 마치고 농장의 축사로 돌아온 뒤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은 큰 헛간의 끝 담벼락에 세워둔 사다리를 가져오게 했다. 둘은 지난 석 달간 공부를 하면서 동물주의의 원칙들을 일곱 가지 개명으로 요약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7개명은 곧 벽에 기록될 것인데 그것은 영원불멸의 규범으로서 동물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앞으로 영원히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노우볼은 제법 애를 써가며, 돼지가 사다리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사다리로 올라가 글을 쓰기 시작했고, 스킬러는 몇 계단 아래서 페인트통을 들고 있었다. 칠계명은 검은 타르치를 한 벽면에 큼지막하게 흰 글씨로 쓰였고, 그래서 30야드나 떨어져서도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7개명. 첫 번째, 두 발로 걷는 자는 누구든 적이다. 두 번째, 네 발로 걷는 자 혹은 날개를 가진 자는 모두가 동지다. 세 번째,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동물끼리는 절대로 살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것은 아주 깔끔하게 쓰여졌다. 프렌드 철자 중 S자 하나가 옆으로 뒤집어서 쓰인 것을 빼고는 철자도 모두 정확했다. 스노우볼이 큰 소리로 그것을 다른 동물들에게 읽어주었다. 모든 동물들은 아주 흡족해하며 고개를 끄덕거렸고, 좀더 영리한 동물들은 칠계명을그 자리에서 외우기 시작했다. 자, 동지 여러분, 스노우볼이 페인트 통을 내던지며 크게 외쳤다. 건초밭으로 갑시다. 명예를 걸고 존스와 그의 인부들보다 훨씬 더 빨리 거두어 드리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때, 얼마 전부터 불편해 보이던 암소 세 마리가 커다랗게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지난 24시간 동안 우유를 짜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통이 거의 터질 지경이었다. 잠깐 생각을 하던 돼지들은 양동이를 가져오게 해서는 암소들의 젖을 짜 주었다. 이 일에는 돼지들의 앞발이 안성맞춤이었다. 곧 거품이 있는 뽀얀 우유가 다섯 양동이나 채워졌고 동물들은 그 우유를 아주 흥미롭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 많은 우유들을 어떻게 하지? 하고 누군가가 말했다. 존스는 가끔 우리의 먹이에 우유를 타서 주기도 했어요. 암탉 하나가 말을 받았다. 우유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동지들. 나폴레옹이 양동이 앞으로 불쑥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건 잘 처리될 것입니다. 지금은 건초를 수확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스노우볼 동지가 앞장을 설 거예요. 나는 몇분 뒤에 뒤따라가겠습니다. 가시죠, 동지 여러분. 건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물들은 건초밭으로 행진해 가서는 수확을 시작했는데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우유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3장 건초를 거두어 들이기 위해 동물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고 엄청난 땀을 흘려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었다. 수확량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이다. 때로는 작업이 무척 힘들기도 했다. 농기구란 것들이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 사용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이었다. 뒷다리로 서야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동물들로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큰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돼지들은 매우 지혜로웠기 때문에 난관을 부딪힐 때마다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말만 보더라도 그들은 밭에 대해 구석구석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실상 풀을 베고 갈퀴질하는 것에 관해서는 존스와 그의 인부들보다도 훨씬 더잘 알고 있었다. 돼지들은 직접 일을 하진 않았고, 다른 동물들의 일을 주의하고 감독했다. 머리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했다. 복서와 클로버는 스스로 재촉이나 썰레를 몸에 매달아 끌면서 물론 이때는 제갈이나 고삐가 필요 없었다. 밭 전체를 구석구석 돌아다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돼지가 뒤따르며 "야 동무, 와이 돌아 동무" 하고 외쳐주곤 했다. 아주 나약한 동물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건초를 뒤집고 모으는 일에 열심이었다. 오리와 암탉들조차도 하루 종일 따가운 햇빛 아래서 한 줌의 건초를 물고 왔다 갔다하며 열심히 날랐다. 마침내 그들은 존스 씨와 그의 인부들이 해오던 것보다도 이틀을 앞당겨 수확을 마쳤다. 더구나 농장이 생긴 일의 최대의 풍작이었다. 한 줌도 버려지는 것이 없었는데 암탉들과 오리들이 그 날카로운 눈으로 마지막 한 입까지 긁어모았던 것이다. 그리고 농장의 동물들 누구나 한 입조차 훔쳐먹지 않았다. 그 여름 내내 농장의 일은 시계처럼 정확히 진행되었다. 동물들은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로 펼쳐지자 너무나 행복했다. 인색한 주인이 조금씩 던져주는 먹이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위해 자신들이 직접 생산한 진실로 그들 소유인 식량이었기에 한입한입 한입 넘기는 음식마다 짜릿하고 뿌듯한 기쁨을 느꼈다. 일도 하지 않고 기생만 하던 인간이 사라져버리자, 각자에게 돌아가는 식량도 많아졌다. 비록 적응이 안 되어 있었지만, 여가 시간 역시 많아졌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늦가을이 되어 곡물을 수확하는데, 농장에는 탈곡기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 방식대로 그들이 직접 곡식을 발로 밟아 껍질을 후후 불어 날리면서 탈곡을 해야 했다. 하지만 돼지들의 지혜와 복서의 엄청난 근력으로 항상 이런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 복서는 모든 동물들 사이에서 경의의 대상이었다. 존스 씨가 있을 때에도 무척이나 열심히 일을 했지만 지금은 세 마리의 말의 몫을 해내고 있는 것 같았다. 농장의 모든 일이 건장한 그의 어깨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날도 많았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는 가장 어려운 일을 도맡아 밀고 당기고 하며 열심히 일을 했다. 그는 수탉 한 마리에게 다른 동물들보다 반 시간 정도 일찍 깨워 달라고 부탁해 놓고 정규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자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을 했다. 어떤 문제나 곤란한 일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언제나 내가 좀더 일하면 되지 라고 하며 그것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다른 동물들은 자신의 역량에 맞추어 일을 했다. 예를 들면 암탉들과 오리들은 수확을 할때 흩어진 이삭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는데 그 양이 약 10마리나 되었다. 훔치는 자도 없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식량 배급에 불평을 하는 자도 없었으며, 옛날에는 일상이었던 싸우고 헐뜯고 시기하는 모습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아무도, 아니 거의 아무도 개 이름을 피우지 않았다. 사실, 몰리는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했고, 발굽에 돌이 끼었다는 핑계로 일찍 반일을 그만두곤 했다. 그리고 고양이의 행동도 어딘가 이상했는데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면 고양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곧 밝혀졌다. 고양이는 줄곧 내 시간을 사라졌다가 식사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저녁에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아주 뻔뻔스러운 얼굴로 나타나곤 했다. 하지만 고양이는 언제나 아주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무척 간드러지게 아양을 떨어대었기 때문에 고양이가 고의로 그렇게 했다고 믿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당나귀인 벤자민 영감은 봉기 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다. 존스 씨가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특유의 느릿하면서도 고집스러운 태도로 일했고 게이름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자녀 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봉기와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 그는 아무런 의견도 피력하지 않았다. 존수가 없으니 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으냐고 물으면 그는 당나귀는 아주 오래 살지. 너희들 중에 아무도 죽은 당나귀를 본 적이 없잖아? 라고만 대꾸하곤 했는데 다른 동물들은 그의 이런 수수께끼 같은 대답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쉬는 날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아침은 평소보다 한 시간 늦게 먹었고, 식사 후에는 매주 어김없이 의식을 거행했다. 가장 먼저 기계양식이 있었다. 스노우볼이 일전에 창고에서 존스 부인이 사용하던 녹색 식탁보를 찾아내 그 위에다 흰 페인트로 발굽과 뿔을 그려 넣었던 것이다. 휴일 아침마다 이 깃발은 농장 정원의 개양대에 높이 매달렸다. 스노우버의 설명에 따르면 그 깃발의 푸른 바탕색은 영국의 푸른 들판을 상징하며 발굽과 뿔은 마침내 인간이 영구히 타도되고 난 뒤에 도래할 미래의 동물 공화국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깃발의 개양식이 끝나고 나면. 동물들은 큰 헛간으로 행진에 들어가서 회합이라고 하는 총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다음 주에 작업이 계획되고 다양한 제안과 토론이 오가곤 했다. 투표하는 방법을 이해는 했지만 스스로 어떤 제안을 내어놓지 못하는 동물들도 많았다.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은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토론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이 둘의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는 결코 없었다. 한쪽에서 어떤 제안을 하면 다른 편에서는 반드시 그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었다. 과수원 뒤에 작은 방목장을 일을 할수 없게 된 동물들을 위한 휴양소로 사용하자는 결정. 그 자체로 봤을 때 누구도 반대를 할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것을 결정 내렸을 때도 각종 동물들의 적절한 은퇴 연령을 두고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었다. 회합은 언제나 영국의 동물들을 합창하며 끝났고, 오후는 종일 오락시간으로 할당되었다. 돼지들은 마국간을 그들의 본부로 사용했다. 여기서 그들은 저녁 때마다 농장 집에서 가져온 책을 통해 대장장이 일, 목공일,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기술들을 연구했다. 스노우볼은 또 다른 동물들을 그가 이름 붙인 동물위원회로 조직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는 이 일에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암탉들의 동맹인 계란생산위원회, 암소들의 청결꼬리 동맹, 야생 동무들을 위한 재교육위원회, 이 위원회의 대상은 쥐와 산토끼들이었다. 양들의 백색 순모운동,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위원회를 그가 직접 결성했을 뿐 아니라 각 층별로 읽고 쓰는 것도 가르쳤다.그런데 대부분 이런 노력들은 실패로 돌아갔다.예를 들어 야생 동물들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거의 바로 무산되었다.그들은 이전에 하던 행동들을 고집스레 계속했고 관대하게 대해주면 그것을 쉽사리 악용했다. 고양이는 재교육위원회에 참가한 처음 며칠간은 아주 적극적이었다. 어느날, 고양이는 지붕 위에 앉아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참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양이는 참새들에게 이제는 모든 동물들이 동무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참새든 일이 내려와 자신의 발등에 앉아도 괜찮다고 주절거렸지만 참새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다가오지 않았다. 하지만 각 층별로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친 노력은 성공적이었다. 가을이 다가올 즈음에는 농장의 거의 모든 동물들이 어느 정도는 읽고 쓸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돼지들이야 이미 완벽하게 읽고 쓸줄 알았고, 개들은 읽는 것을 아주 잘 습득했지만 7계명 외에 다른 것을 읽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염소인 뮤리엘은 읽는 데 있어 개들보다 좀더 뛰어났으며 가끔은 저녁에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신문 스크랩의 내용을 다른 동물들에게 읽어주곤 했다. 벤자민의 읽기 능력은 어느 돼지에게도 뒤지지 않았지만 그는 재능을 내보이지는 않았다. 그의 말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이었다. 클로버는. 알파벳을 모두 익혔지만 글자를 조합할 줄 몰랐다. 복서는 D자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했다. 그는 커다란 발굽으로 흙 위에다가 ABCD를 쓰고는 귀를 뒤로 쫑긋 세운 채 빤히 쳐다보다가 가끔은 머리를 흔들어 대며 다음에 오는 글자를 있는 힘을 다해 기억해 내려고 애를 썼지만 언제나 실패하곤 했다. 사실 그는 여러 번 EFGH를 배웠는데 그것을 다 암기했을 즈음에는 앞서 배운 ABCD를 까먹어버리는 것이었다. 마침내 복서는 처음에 네 글자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마음을 먹고는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한두 번씩 써보곤 했다. 몰리는 자신의 이름을 이루고 있는 글자 외에는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이름을 작은 나뭇가지로 깔끔하게 맞추어 놓고는 꽃 한두 송이로 장식을 한뒤그 모양에 감탄을 하면서 주위를 빙빙 돌고냈다그 외에 농장의 다른 동물들은 아무도 A자 이상을 익히지는 못하였다. 또한 좀더 지능이 떨어지는 양이나 암탉, 오리 등은 7계명을 외울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많은 고민 끝에 스노우볼은 7계명을 효과적으로 단 한마디의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선언했는데 그 내용은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라는 것이었다. 스노우볼은 여기에 동물주의의 핵심 원칙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한 자는 누구든지 인간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새들은 처음에 자신들도 다리가 둘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말에 거부감을 가졌었지만 스노우볼이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 주었다. 새의 날개는 말이죠, 동무. 스노우볼이 말했다. 그건 추진기관이지 조작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다리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동물과 다른 인간만의 특징은 바로 손이죠. 그들의 모든 악덕을 저지르는 그 도구말입니다. 새들은 스노우볼의 장황한 설명이 이해가 안 되기는 했지만 그의 말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능이 떨어지는 모든 동물들은 이 새로운 격언을 외우기 시작했다. 헛간의 벽면에는 7개명이 적혀진 위로 그보다 더큰 글씨로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라는 문구가 붙게 되었다. 한번이 격언을 외우게 된 양들은 이 말을 점점 더 좋아했는데, 때로 들판에 엎드려 있을 때면, 너도 나도,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라고 제잘거리며, 몇 시간을 계속해서 지친 기색도 없이 계속 불러대곤 했다. 나폴레옹은 스노우볼이 위원회를 결성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이미 다 자란 어른들에게 해주는 일보다도 어린 동물들을 교육하는 게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제시와 블루벨은 건초 수확이 끝난 직후 곧바로 새끼를 낳았는데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는 튼튼한 강아지가 아홉 마리나 생겼다. 강아지들이 젖을 때자 나폴레옹은 그들의 교육은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어미로부터 빼앗았다. 그는 마구간에서 사다리를 놓아야만 올라갈 수 있는 높은 다락에다가 새끼들을 데려가 놓았는데 눈에 띄지 않는 너무 동떨어진 곳이라 다른 동물들은 곧 새끼들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우유가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곧 풀렸다. 그것은 매일 돼지들의 먹이 속에 섞여 들어갔다. 이제 익어가는 사과나 무들이 있었고 바람에 떨어진 사과들이 과수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동물들은 당연히 이를 똑같이 나눌 것으로 생각했다. 어느날 돼지들이 유용하게 쓸 것이라는 구실로 바람에 떨어진 사과들을 모두 주워 모아 마구간으로 가져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몇몇 동물들이 불평을 해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모든 돼지들은 심지어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조차도 이 점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스킬러가 대표로 나서서 다른 동물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동무 여러분!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우리 돼지들이 이기심이나 특권의식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건 설마 아니겠지요? 사실, 우리들 중에는 우유와 사과를 싫어하는 동지도 많습니다. 저 자신도 싫어하지요. 이번 결정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 돼지들의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유와 사과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동물들, 돼지의 건강에 유익한 다양한 필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돼지들은 머리를 쓰는 정신노동자들입니다. 농장 전체의 운영과 조직이 저희들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자나 깨나, 저희들은 여러분의 복리를 살피고 또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우유와 사과를 먹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약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존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요. 존스가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틀림 없습니다. 동무 여러분. 스킬러는 꼬리를 흔들어대고 이리저리 뛰면서 거의 애원을 하다시피 외쳐댔다. 존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동물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지요? 그 당시 모든 동물들이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존스가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스킬러가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자 더 이상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돼지들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리하여 더 이상의 논란 없이 우유와 바람에 떨어진 사과,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거 걷어들인 사과까지도 돼지들만을 위해 비축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제4장 여름이 끝나갈 무렵, 동물농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소식이 그 주의 절반 정도 지역에까지 퍼졌다. 매일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이 비둘기들을 날려 보내 이웃 농장의 동물들과 어울리게 하면서 그들에게 봉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영국의 동물들의 곡조를 가르쳐 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동한 존스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윌링턴에 있는 레들 아이언 술집에 앉아 시간을 보내면서 간혹.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하잘 것 없는 동물 패거리 녀석들에 의해 자신이 농장에서 쫓겨났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다른 농장주들은 그의 말에 동정을 표했지만 처음에는 그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진 않았다. 내 심, 그들은 존세 씨가 당한 불행을 어떻게 이용할 수는 없을까 하고 각자 은밀한 궁리를 하고 있었다. 동물 농장과 접해 있는 두 농장의 주인들의 사이가 늘 나빴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중 폭스우드라는 이름의 농장은 넓기는 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고식 농장으로 숲이 지나치게 많이 우거졌고 목초지는 황폐해져 버렸으며 울타리도 손을 보지 않은 채로 있었다. 이 농장의 주인인 필킹턴 씨는 계절에 맞춰 낚시나 사냥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태평양 건달 농부였다. 핀치필드라고 하는 또 하나의 농장은 규모는 작았지만 훨씬 잘 관리되고 있었다. 이 농장의 주인인 프레드릭 씨는 거친 성격에 약사 빠른 사람이었는데 언제나 소송에 매달려 있었고 항상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만 하려 한다는 평판이 있었다. 이두 사람은 사이가 극도로 나빠서 서로 어떤 합의도 만들어낼 수가 없었는데, 심지어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옹호하는 문제에서조차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두 사람은 동물 농장에서 일어난 봉기에 대해 듣고는 극도로 놀라며 자기네 농장의 동물들도 그 사건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될까? 전전긍긍하며 단속하고 있었다. 처음에 그들은 동물들이 스스로 농장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생각에 짐직 코웃음을 치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2주일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들은 매너 농장. 그들은 굳이 매너 농장이라고 불렀는데, 하기야, 동물 농장이라는 이름을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동물들은 그들끼리 끊임없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얼마가지 않아 모두 굶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퍼뜨렸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동물들이 전혀 굶어 죽지 않자 필킹턴과 프레드릭은 말을 살짝 바꾸어 지금 동물 농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끔찍한 악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곳의 동물들은 서로의 살을 뜯어 먹고 있으며 벌겋게 달군 말 편자로 서로를 고문하며 암컷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떠들어댄 것이다. 이런 모습은 자연의 법칙을 역행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필킹턴과 프레드릭은 주장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이야기를 말 그대로 믿진 않았다. 인간들이 쫓겨나고 동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관리한다는 경이로운 한 농장에 관한 소문은 근거 없이 또 왜곡되면서 계속 퍼져나갔고 그리하여 그의 내내 봉기의 여파가 전 지역을 덮고 있었다. 언제나 말을 잘 듣던 황소가 갑자기 난폭해졌고, 양들은 울타리를 무너뜨리고는 토끼풀을 먹어치웠으며, 암소가 물통을 차 던져버리는가 하면, 사냥시 타는 말들은 담 넘기를 거부하며, 심지어 타고 있는 사람을 한쪽으로 내팽개쳐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동물들의 곡조뿐 아니라 가사까지도 전역에 전파되었는데 그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인간들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아주 유치한 노래쯤으로 치부해 버리는 듯한 태도였지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인간들은 아무리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경멸에 찬 천박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노래를 부르다 발각된 동물들은 바로 현장에서 채찍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이 노래를 막을 수는 없었다. 지바기들은 울타리 안에서 그 노래를 짹짹거렸고, 비둘기는 느릅나무 아래에서 구구되었으며 이 노래는 대장간의 망치 소리와 교회의 종소리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이 노래가 들릴 때면 마치 미래의 운명에 대한 예언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남몰래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10월 초순 곡식을 베어 쌓아놓고 일부는 이미 타작을 마쳤을 때 한때의 비둘기가 하늘을 크게 선회하면서 날아오더니 몹시 흥분한 모습으로 동물 농장에 뜰에 내려앉았다. 존스와 그의 인부들이 폭스우드와 핀치필드에서 온 여섯 명과 합세를 해서 이미 다섯 판자로 만든 대문을 지나 농장으로 향하는 마찻길로 들어섰다는 정갈이었다. 그들 모두 몽둥이를 들고 있으며 존스는 손에 총을 들고 앞장을 서고 있다고 했다. 그들이 농장을 다시 탈취하려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이 사태는 오래 전부터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도 갖춰져 있었다. 농장에서 찾아낸 율리시스 시저의 전기를 연구해온 스노우볼이 방어 작전에 책임을 맡았다. 그는 신속하게 명령을 내렸고 모든 동물들은 이분도채안 되어 자신들의 위치에 자리했다. 인간들이 농장의 축사로 접근을 해오자 스노우볼은 첫 번째 공격을 개시했다. 35마리에 달하는 모든 비둘기들이 일제히 인간들 머리 위로 이리저리 날면서 공중에서 똥을 싸대었으며, 인간들이 이를 피하려고 허둥대는 사이에 울타리 뒤에 숨어있던 거위들이 달려나가 그들의 종아리를 사납게 쪼아대었다. 하지만 이것은 약간의 혼란을 주기 위한 가벼운 전초전에 지나지 않았다. 인간들은 몽둥이로 거위들을 쉽게 퇴치해버렸다. 스노우볼은 여기서 두 번째 공격을 시작했다. 뮤리엘과 벤자민. 그리고 모든 양들이 스노우볼을 선두로 인간들을 사방에서 찌르고, 박고, 공격하는 한편, 벤자민은 빙 돌면서 그 작은 발굽으로 인간들을 내리쳤다. 그러나, 몽둥이를 들고 징이 박힌 장화를 신은 인간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강적이었다. 후퇴를 알리는 스노우볼의 비명 같은 외침이 있자, 모든 동물들은 뒤돌아 문을 통해 뜰 안으로 도망쳤다.인간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다.그리고 예상대로 동물이 도망을 치는 것을 보자 무질서하게 추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열도 흐트러졌다.그런데 이것이 바로 스노우버리 놀이던바였다.인간들이 모두 뜰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외양간에 매복하고 있던 세 마리의 말과 세 마리의 암소, 그리고 나머지 죄지들이. 배우를 급습해서 그들을 갈라놓았다. 그때 스노우볼이 공격의 신호를 보냈다. 그는 직접 존스에게로 달려들었다. 존스는 그가 달려드는 것을 보고 총을 들어 쏘았다. 총알은 스노우볼의 등에 한 줄기 피 자국을 내며 스쳐가 양한 마리를 쓰러뜨렸다. 그와 동시에 스노우볼은 15스톤이나 되는 자신의 몸통을 존스의 다리 위에 내던졌다. 존스는 똥 무더기 속으로 쓰러지면서 총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복서였는데 뒷다리로 우뚝 섰다가 마치 종마와 같은 모습으로 징을 박은 커다란 발굽으로 뒷발질을 해댔다. 그의 첫 번째 일격에 복우드에서 마부 하나가 머리를 차여 진흙 바닥에 쭉 뻗어 버렸다. 이 광경을 보자. 몇몇 인간들은 몽둥이를 내던지고 도망치려 했다.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다음 순간 모든 동물들이 일제히 뜰을 돌며 그들을 추격했다. 그들은 찔리고 차이고 몰리고 짓밟히면서 도망다녔다. 농장의 동물들은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제 나름대로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대들었다. 심지어 고양이조차 지붕에서 소몰이꾼에게 와락 뛰어내려 그의 목을 발톱으로 할퀴었고 그는 무섭게 비명을 질렀다. 포위망이 트이는 순간 인간들은 떼를 놓칠세라 뜰를 빠져나가 큰 길을 향해 도망쳤다. 그리하여 침입해온 지 5분도 안 되어 인간들은 그들이 진격해온 바로 그 길로 치욕적인 퇴각을 하고 말았다. 거위떼가 쉭쉭 소리와 함께 그들의 종아리를 쪼아 대며 뒤를 쫓았다. 한 명만 남겨두고 모두들 도망가 버렸다. 뜰로 돌아온 복서는 얼굴을 진흙바닥에 쳐박고 있는 마부를 말굽으로 흔들며 반드시 눕히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가 죽었어. 복서가 슬픈 모습으로 말했다.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발에 쇠 발굽을 박았다는 것을 잊고 있었어. 내가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믿어 줄까? 감상에 젖는 것은 안 돼요, 동지. 스노우볼이 큰소리로 말했는데, 그의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전쟁은 모두 다 그런 것이요. 유독 선량한 인간만이 죽을 뿐이라고. 나는 목숨을 빼앗을 의도는 전혀 아니었어. 비록, 인간의 목숨이라도 말이야. 복서는 몇 번이나 이렇게 말했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몰리는 어디 있지? 누군가가 외쳤다. 정말 몰리가 보이지 않았다. 한동안 커다란 두려움이 주위를 감쌌다. 어쩌다가 인간에게 해를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혹은 인간들에게 끌려갔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들을 했다. 하지만 곧 여물통 건초 속에 머리를 박은 채 자기 마구간에 숨어 있던 몰리가 발견되었다. 그녀는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가장 먼저 도망을 쳤던 것이다. 몰리를 찾으러 나섰던 일부 동물들이 다시 돌아와 보니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을 뿐이었던 마부가 정신을 차렸는지 이미 달아나고 없었다. 동물들은 몹시 흥분한 가운데 다시 모여들어 제각기 목청을 한껏 높여 이번 전투에서 자신의 무공을 자랑했다. 즉흥적인 승리의 축하 행사가 벌어진 것이다. 그들은 깃발을 개양하고 영국의 동물들을 여러 차례 부르고 난뒤 이번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양을 위해 엄숙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 무덤 위에 산사나무를 심어주었다. 무덤 옆에서 스노우볼은 짤막한 연설을 통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물들은 무공 훈장, 동물 영웅 1등 훈장을 제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즉석에서 스노우볼과 복서에게 이 훈장을 수여했다. 그 훈장은 녹색으로 된 메달. 실제로 그들은 마구간에서 발견한 낡은 마구 쪽을 가지고 있었다. 일요일과 휴일에 착용하도록 했다. 그들은 또한 동물 영웅 2등 훈장도 만들어 이를 전사한 양에게 추서했다. 이번 전투를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매복했던 동물들이 뛰쳐나왔던 곳의 이름을 따라 소외양간 전투로 부르기로 했다. 그들은 진흙 속에 묻혀 있던 존스 씨의 총을 찾아 냈고 농장 집안에 탄약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들은 총을 마치 대포처럼 기때 받침대에 설치해 두고, 1년에 두 차례 소외항간 전투 기념일인 10월 20일과 봉기 기념일인 성 요한일에 축포를 쏘기로 결정했다. 제5장 겨울이 다가오면서 몰리는 점점 더골치거리가 되어갔다 매일 아침마다 작업장에 늦게 나와서 그만 늦잠을 잤다고 둘러대었고 어딘지 모르게 몸이 아프다고 투덜대면서도 식욕은 대단했다 그녀는 온갖 구실을 다 붙여서 작업장에서 빠져나가 우물로 가서는 물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멍하니 들여다보곤 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소문들이 떠돌아다녔다. 어느날 몰리가 건초줄기를 씹으면서 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대며 뜰로 들어서자 클로버가 몰리를 한쪽으로 데려갔다. 몰리, 클로버가 말했다. 너에게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울타리 너머로 복수드 농장 쪽을 넘겨보고 있던데 필킹턴 씨의 하인 하나가 울타리 맞은 편에 서 있더군 그리고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내 눈으로 분명히 보았어 그 사람이 너에게 무언가 이야기라면서 니네 코등을 쓰다듬어 주는데도 가만히 있는 널 말이야 대체 왜 그런 태도를 보인 거지 몰리? 그런 일 없었어요. 난 그곳에 있지도 않았고 터무니 없는 이야기예요. 몰리가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뛰고 땅바닥을 벅벅 긁으면서 소리쳤다. 몰리,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 그 사람이 결코 네 콧등을 만지지 않았다고 명예를 걸고 말할 수 있어? 절대 그런 일은 없었어요! 몰리는 몇 차례나 되풀이에서 말했지만, 클로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이내 들판으로 주랭낭을 쳐버렸다. 클로버는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클로버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리의 마구간으로 가서 발굽으로 집단을 헤쳐 엎었다. 집단 속에는 조그만 각설탕 덩어리 하나와, 울긋불긋한 색깔의 리본 다발이 여러 개 숨겨 있었다. 사흘 후에 몰리는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 몇주 동안 그녀의 근황을 아는 동물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던 중 비둘기들이 몰리를 윌링턴 마을의 맞은편에서 보았다고 했다. 비둘기들의 말에 따르면 몰리는 어느 술집 앞에 대어둔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치장한. 멋지고 아담한 마차의 끌에 사이에 서 있었는데, 바둑무늬 바지에 각 바늘들은 얼굴이 붉고 뚱뚱한 술집주인듯한 남자가 몰리의 콧등을 쓰다듬으면서 설탕을 입에 넣어주고 있었으며, 그녀의 털은 단정하게 손질이 되어 있었고, 앞머리에는 주홍색 리본이 매어져 있었으며, 몰리도 상당히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동물들 어느 누구도 몰리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1월이 되자 혹심한 추위가 찾아왔다. 땅은 얼어붙어 쇳덩이 같았고, 들판에서는 아무 일도 할수 없었다. 큰 헛간에서는 자주 회합이 열렸으며, 돼지들은 다가올 봄철의 작업 계획을 짜는데 골몰하고 있었다. 비록 전체에 대해 다수결로 비준을 받아야 하긴 하지만, 다른 동물들보다는 현저히 현명한 돼지들이 농장 정책에 관한 모든 문제 처리의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스노우볼과 나폴레옹 사이의 의견 불화만 없었어도 이런 합의는 제대로 잘 시행되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의견 차이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둘은 매번 의견을 달리했다. 둘중 하나가 보리를 좀더 많이 심자고 제안하면, 다른 하나는 어김없이 귀리를 더 많이 심자고 주장했고, 또 이러이러한 땅에 배추를 심는 게 적합하다고 하나가 주장하면, 다른 하나는 근체류 외에는 아무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들고 나오는 것이었다. 각자 자신을 따르는 추종 세력을 갖고 있었고, 때로는 논쟁이 험악한 분위기까지 가기도 했다. 회합에서 스노우볼은 그의 탁월한 연설력으로 자주 다수표를 얻었지만, 나폴레옹은 회의의 막간을 이용해 은밀하게 개별적인 접촉을 하여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뛰어났다. 나폴레옹은 특히 양들의 지지를 쉽게 끌어냈다. 최근까지도 양들은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라며 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복장했고 그것 때문에 회합이 종종 중단되기도 했다. 특히 스노우볼의 연설이 아주 중요한 대목에 다다를 때면 양들은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라고 불러대면서 연설의 흐름을 끊어놓는 것이었다. 스노우볼은 농장 가옥에서 찾아낸 농민과 목축이라는 지나간 잡지 몇 권의 내용을 깊이 연구해 농장의 혁신과 개선 방안에 관한 많은 계획들을 잔뜩 준비했다. 그는 배수로와 저장법 그리고 염기성 석회 등에 대해 아주 유식하게 설명했고 운반 노동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모든 동물들이 매일 들판의 다른 장소에 직접 똥을 배설하도록 하는 계획도 생각해냈다. 나폴레옹은 스스로 어떤 계획을 내어놓지 못했지만. 스노볼의 계획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슬그머니 말하고는 때를 기다리는 듯한 눈치였다. 그러나 수많은 논쟁을 통틀어 풍차 문제를 두고 벌어진 논쟁만큼 격렬한 때는 없었다. 농장의 축사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길게 펼쳐져 있는 목초지에는 조그만 언덕이 있었는데 이곳은 농장에서 지형이 가장 높은 곳이었다. 그곳을 면밀히 살펴보고 난뒤 스노볼은 그곳이 풍차를 건설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선언하고, 풍차가 생기면 발전기를 가동해 농장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기는 축사를 밝혀줄 뿐 아니라 겨울이면 난방을 할수 있고 둥근 톱 절단기, 염을 자르게 그리고 우유 짜는 기계 등도 전기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동물들은 이전에는 이와 같은 기계들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농장은 고식 농장으로 기껏 재래식 기구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편안히 들판을 거닐며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하면서 교양을 닦는 동안 자신들을 대신해서 일을 해준다는 환상적인 기계들에 대해 스노우볼의 설명에 완전히 넋을 잃은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몇주 지나지 않아서 스노우볼은 풍차 건설에 관한 계획을 완전하게 끝냈다. 기계들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은 존슨 씨가 가지고 있던 가정 백과 사전, 누구나 할수 있는 벽돌 쌓기, 기초 정기학, 이세 권의 책에서 대부분 얻었다. 스노우볼은 이 전에 알을 부화시키는 방으로 사용했던 헛간을 그의 연구실로 사용했는데 촉감 좋은 나무 바닥이 깔려 있어 도안하기에 알맞았다. 그는 한 번에 몇 시간씩 그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일에 몰두했다. 책을 펼쳐 돌로 눌러놓고 발굽의 관절 사이에 분필을 끼우고는 이리저리 빠르게 놀려가며 선을 그어대면서 흥분된 표정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곤 했다. 점차 그 도안은 프랭크와 톱니바퀴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복잡한 모습이 되어 마루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다른 동물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척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다. 모든 동물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스노우볼이 그려놓은 설계도안을 보러 왔다. 암탉과 오리들까지도 구경으로 와서는 분필자국을 밟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 오직 나폴레옹만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애초에 풍차 건설의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뜻밖에도 계획안을 살펴보러 연구실에 들렀다. 그는 둔중한 발걸음으로 헛간을 빙빙 돌다가. 도안의 세세한 것까지 자세히 살펴보며 한두 번씩 코를 들이대어 냄새를 맡기도 했다. 다시 한참 동안 설계 도안을 곁눈으로 째려보던 그는 돌연 다리를 들더니 그 위에다 오줌을 뿌려놓고는 입을 꾹 다문 채 나가버렸다. 풍자 건설에 대하여 농장 전체는 완전히 두패로 쪼개어져 버렸다. 스노우볼은 풍차를 건설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부인하진 않았다. 돌을 날라서 벽을 쌓아야 하고, 풍차 날개를 만들어야 하며, 그런 다음에도 발전기와 전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노우볼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1년 이내에 이 모두를 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풍차가 완성되고 나면, 노동력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어서 한 주에 사흘만 일을 해도 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한편, 나폴레옹은 그 시기에 가장 절실한 것은 식량 생산을 증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풍차 건설에 시간을 허비해버린다면 모두가 굶어 죽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하여 동물들은 각각 스노우볼 지지 주 3일 노동, 나폴레옹 지지 넘치는 밥그릇이라는 슬로건 아래 두패로 갈리게 되었다. 벤자민만 유일하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먹을 것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나 풍차가 노동력을 절감해 줄 것이란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이랬다. <laughs> 풍차가 있든 없든 산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그렇고 그런 것이지. 힘든 고역 말이야. 풍차를 둘러싼 논쟁 외에도 농장의 방어에 관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소 외양간 전투에서 비록 인간들이 패배하긴 했지만 농장을 달아나여 다시 존스를 들어앉히기 위해 보다 단호한 공격을 한번더 감행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농장 전체에 팽배해 있었다. 인간들이 동물 농장을 공격하다가 패배했다는 소식이 저녁에 퍼져 있고, 그로 인해 인근 농장의 동물들이 어느 때보다도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더욱더 그렇게 재차 공격을 해올 법했다. 여느 사안에서와 다름없이 스노우볼과 나폴레옹은 서로 의견을 달리했다. 나폴레옹의 주장은 무기를 확보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스노우볼은 보다 많은 비둘기를 날려보내 다른 농장들의 동물 봉기를 선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폴레옹은 스스로 방어력을 갖추지 못하면 정복당할 것이라고 주장을 펼쳤고, 스노우볼은 도처에서 봉기가 일어난다면 방어력을 갖출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을 펼쳤다. 동물들은 한 번은 나폴레옹의 말에 솔깃하다가 다시 스노우볼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 결정 내리지 못했다. 사실 동물들은 누가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언제나 말하고 있는 자의 말이 옳다고 동의하곤 했다. 마침내 스노우볼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이 되었다. 다음 일요일에 회합에서 풍차 건설 착수 여부에 관한 투표가 있을 예정이었다. 동물들이 큰 헛간에 다 모였을 때 스노우볼은 일어서서 때때로 양들이 음메거리는 소리에 방해를 받긴 했지만 풍차의 건설을 옹호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일어서서 반박했다. 그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풍차 건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그 누구도 찬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조로 말하고는 곧 자리에 앉아버렸다. 그의 연설은 30초가 채 되지 않았고 자기의 연설이 효과가 있든 없든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 말에 스노볼이 벌떡 일어서서 다시 음매거리며 방해를 하는 양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는 풍차 건설을 지지해달라는 열렬한 호소를 토해내었다. 이때까지는 동물들의 지지가 거의 반반으로 갈라져 있었으나 순식간에 스노우볼의 뛰어난 연설은 그들을 사로잡고 말았다. 그는 열정적인 표현을 써가며 동물들의 등에서 지저분한 노동이 벗겨질 때 나타날 동물들의 모습을 멋지게 묘사해 나갔다. 그의 상상력은 절단기와 염을 자르게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정기로 타작기, 쟁기, 썰에, 땅고르기, 수확기, 결속기 등을 가동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마구간마다 전기가 공급되어 불을 밝히고 온수와 냉수가 나오면 난방을 할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갈 즈음 투표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듯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나폴레옹이 벌떡 일어서서 스노우볼을 이상 야릇한 견눈질로 째려보더니 일찍이 아무도 그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는 째지는 듯한 높은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 소리가 나자 밖에서 무시무시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쇠단추 고리를 단 아홉 마리의 커다란 개들이 헛간 안으로 사납게 달려들었다. 개들은 곧장 스노우볼에게 덤벼들었고 스노우볼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개들의 날카로운 이빨을 겨우 피했다. 순식간에 그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으며 개들은 그 뒤를 쫓았다.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해진 동물들은 모두 문 쪽으로 몰려가서 스노우볼과 그를 쫓아가는 개들을 쳐다보았다. 스노우볼은 한 길로 이어지는 길게 뻗은 목초지를 가로질러 달렸지만 그가 빠르게 달린다고 해봤자 겨우 돼지 걸음이었다. 개들은 이미 그의 뒤에 바싹 달라붙었다. 갑자기 스노우볼이 미끄러졌고 개들에게 바로 붙잡힐 것 같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 죽을 힘을 다해 내달렸다. 개들은 다시 그를 추격했고 개한 마리가 스노우볼의 꼬리를 거의 물려고 하는 순간 스노우볼은 재빨리 꼬리를 휘둘러 위기를 벗어났다. 그런 뒤 스노우볼은 젖먹던 힘을 다해 내달렸으며, 간발의 차이로 울타리 구멍을 빠져나가 종적을 감춰버렸다. 공포에 질려 말을 잊은 채 동물들은 헛간으로 슬금슬금 다시 기어들었다. 잠시 후, 개들도 다시 달려들어왔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 개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곧 의문은 풀렸다. 녀석들은 나폴레옹이 어미로부터 빼앗아가서 은밀히 키워왔던 그 강아지들이었다. 아직 다 자란 것은 아니지만 덩치가 무척 크고 늑대처럼 사납게 생긴 녀석들이었다. 녀석들은 나폴레옹 주위를 붙어 다녔으며 옛날 다른 개들이 존슨 씨에게 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폴레옹에게 꼬리를 흔들어 대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뒤에 개들을 거느리고 옛날 메이저 영감이 연설을 하던 불룩 솟아 있는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는 그날부터 일요일마다 열렸던 회합을 중지하겠느라고 발표했다. 그런 회합은 필요하지도 않고 또 시간 낭비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농장 작업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자신이 주재하는 돼지들의 특별 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비공개로 소집되며 동물들에게는 나중에 그 결정들을 통보만 하겠다는 것이었다. 동물들은 여전히 일요일 아침에 모여 깃발 개양식을 가지고 영국의 동물들을 합창하며 한 주일의 작업 지시를 받게 될 것이지만 토론은 더 이상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물들은 스노우볼이 축출된 사실 때문에 충격에 휩싸였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 선언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다. 정당한 논리가 생각이 있다면 아마 여러 동물들이 항변하려 했을 것이다. 복서조차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귀를 뒤로 쫑긋 세우고 앞니마를 여러 차례 흔들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려고 해보았지만. 결국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도 돼지들 몇몇은 입장을 보다 분명히 취했다. 앞줄에 있던 네 마리의 젊은 돼지들이 날카로운 소리로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동시에 모두 일어나 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폴레옹 주위에 앉아있던 개들이 아주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고, 돼지들은 입을 다문 채 다시 자리에 앉고 말았다. 그러자 양들이 갑자기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이렇게 크게 외쳐대기 시작했고 거의 15분 동안을 계속 떠들어대는 바람에 토론을 할 기회가 아예 막혀버렸다. 그후 나폴레옹은 스킬러로 하여금 농장 전체를 돌아다니며 동물들에게 새로운 합의에 대해 설명하게 했다. 동물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동물들이 나폴레옹 동지가 스스로 희생해 가며 막중한 임무를 자발적으로 짊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물들. 지도자가 즐거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깊고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동지만큼 모든 동물들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무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뜬구름 잡는 풍차 이야기에 스노볼을 따르기로 결정을 내렸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한낱 범죄자에 지나지 않는 그를 따랐더라면 말입니다. 스킬러의 달변이 이어졌다. 소외양간 전투에서 그는 용맹스럽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말했다. 용감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킬러가 받아쳤다. 충성과 복종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양간 전투에 관해 말하자면 언젠가는 그 전투에서 스노볼의 역할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교율, 동물들. 강철 같은 규율. 이것이 오늘의 표어입니다. 한 발짝만 빗나가도 적들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동물들, 분명히 존스가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겠지요? 이런 주장에는 이를 의 다할 수 없었다. 동물들은 분명 존스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에 토론을 고집하는 것이 존스를 돌아오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 토론은 응당 중지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제껏 시간을 갖고 곰곰이 생각해 볼 여유를 가졌던 복서가, 나폴레옹 동지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게 당연히 옳겠지요. 라고 한 말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었다. 그 후로 복서는 그의 좌우명에, 내가 좀더 일하지. 왜?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 라는 구절을 더했다. 이쯤 날씨가 풀렸고 봄가리가 시작되었다. 스노우볼이 풍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용하던 헛간은 폐쇄되었고 마루바닥에 그려놓은 도안들은 지워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마다 동물들은 큰 헛간으로 모여 한중한 할당된 작업 지시를 받았다. 그는 이제는 살점이 다 떨어지고 없는 메이저 영감의 두 개구를 과수원 무덤에서 캐내어 기때 받침 옆에 있는 그루터기 위에 총과 나란히 세워놓았다. 깃발을 개양하고난뒤 헛간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동물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줄을 지어 그 앞을 지나가야 했다. 이제는 모든 동물들이 전처럼 함께 모여 앉진 않았다. 나폴레옹은 스킬러와 작곡과 시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지닌 또 다른 돼지인 미니무스와 함께 높은 연단의 앞줄에 앉았고 아홉 마리의 개들이 그 주위를 반원형으로 호위했으며 다른 돼지들은 그 뒷줄에 앉았다. 나머지 동물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헛간의 가운데 바닥에 앉았다. 나폴레옹은 무뚝뚝한 군인과 같은 말투로 한 주간의 작업 지시들을 읽었고. 한 차례 영국의 동물들을 부르고 나서 모든 동물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스노볼이 축출된 후세 번째 맞는 일요일에 나폴레옹이 결국 풍차는 건설을 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하자 동물들은 상당히 어리둥절했다. 그는 왜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었다. 다만, 이 특수한 과업은 무척 힘든 작업이 될 것이라는 것만 주지시키며 심지어 식량 배급을 줄이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풍차 건설을 위한 계획은 아주 세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준비되어 있으며 돼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지난 3주 동안 그 계획 수립에 매달렸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풍차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을 함께 건설하는 데는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날 저녁, 스킬러는 개인적인 다른 동물들을 모아놓고 사실 나폴레옹은 풍차 건설을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오히려 정반대로 애초에 풍차 건설을 주장한 것은 나폴레옹이었으며 헛간 바닥에 그렸던 스노우볼의 도안은 사실 나폴레옹의 계획 문서에서 훔쳐간 것이라고 했다. 풍차는 나폴레옹 자신이 직접 고안해낸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누군가가 나폴레옹이 직접 고안해 놓고는 왜 그렇게 강하게 반대한 것이냐고 물었다. 여기서 스퀼러는 아주 교활한 언변으로 그것이 바로 나폴레옹 동지의 노련함이라고 말했다. 나폴레옹이 풍차 건설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위험 인물인데다가 동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스노우볼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하면서 이제 스노우볼이 추방되었으니 그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둘러댔다. 스킬러는 이런 것이 소위 전략이라고 했다. 그는 전략, 동물들, 전략 이렇게 반복해 외쳐대면서 끌길거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다른 동물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스킬러가 워낙 설득력 있게 말했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세 마리의 개가 무척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으므로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그의 내내 동물들은 마치 노예처럼 일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행복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게으르고 착취만 일삼는 인간패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의 노력과 희생도 아끼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봄과 여름 동안 줄곧 한 주에 60시간씩을 일했는데, 8월이 되자 나폴레옹은 일요일 오후에도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작업은 절대적으로 자원자에 한정한다고 했지만, 작업에서 빠지는 동물은 예외 없이 식량 배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완수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다. 수확량이 전년도에 미치지 못했고, 이른 여름에 근체류 씨 뿌리기를 맞춰야 했던 두 개의 밭에는 밭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씨를 뿌리지 못하고 있었다. 다가올 겨울이 무척이나 힘든 겨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풍차 건설 또한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농장에는 질 좋은 석회암 채석장이 있었고 상당량의 모래와 시멘트가 창고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풍차 건설을 위한 모든 자재들이 손 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동물들이 가장 먼저 직면한 어려움은 돌을 알맞은 크기로 잘라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였다. 곡갱이와 쇠지레를 사용하는 건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였지만 동물들은 뒷다리로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몇주 동안 헛수고를 한 끝에 누군가 겨우 제대로 된 생각을 해냈다. 즉 중력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그대로 사용하기엔 너무 큰 돌덩이들이 채석장 둔덕에 층층이 쌓여 있었다. 동물들은 그 돌덩이들을 밧줄로 감아 묶어 암소, 말, 양할것 없이 밧줄을 잡을 수 있는 모든 동물들을 동원해 때로 아주 급할 때에는 돼지들까지도 거들었다. 해서 모두 있는 힘을 다해 채석장 비탈의 꼭대기까지 아주 조금씩 끌어올려서는 저 아래에 둔 뾰족한 돌 위에 떨어뜨려 산산조각을 내었다. 일단 돌을 깨고 나면 나르는 일은 비교적 수월했다. 말들은 돌을 마차에 실어 날랐고, 양들은 한 개씩 끌어 날랐으며, 뮤리엘과 벤자민조차도 스스로 낡은 이륜 마차에 멍해를 메고 제 몫을 했다. 늦여름이 되었을 무렵 충분한 양의 돌이 비축되자, 돼지들의 감독 아래 건설 작업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그 작업은 너무나도 느리고 고되게 진행되었다. 단한 개의 돌덩이를 채석장 꼭대기까지 끌어올리는데 하루 종일 달라붙어 기진맥진해야 할 때도 많았고 때로는 아래로 떨어뜨린 돌이 깨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복서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해낼 것만 같았는데 그의 힘은 마치 다른 모든 동물들의 힘을 다 합친 것과 같아 보였다. 돌덩이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리면서 줄을 잡은 동물들이 절망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끌려 내려갈 때, 밧줄을 잡아당겨 돌덩이를 멈추게 하는 것은 언제나 복서였다. 점점 더 거칠어지는 숨을 몰아쉬며 발굽으로 땅을 박사가며 넓적한 옆구리가 땀에 흠뻑 젖은 채온 힘을 다해 비타를 한발 한발 올라가는 복서의 모습은 모든 동물들로 하여금 존경심에 적게했다. 클로버가 가끔 복서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기도 했지만 복서는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의 두 개뿐인 좌우명인 내가 좀더 일하지와 나폴레옹은 모든 것이 옳다가 모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는 이전에 다른 동물들보다 30분 전에 깨워달라고 했던 것을 45분 전에 깨워달라고 수탈객에 다시 부탁을 해 놓았다. 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여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도 혼자 채석장에 나가 부서진 돌들을 한가득 모아서 풍차를 세울 장소까지 홀로 끌어다 놓곤 했다. 동물들은 무척 고되게 일을 했지만 그 여름 동안은 생활이 그렇게 궁핍하지는 않았다. 존스가 있을 때보다 식량 배급이 더 많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적어지지는 않았다. 단지 동물들만 먹으면 되었고 또 낭비를 해대는 인간들을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데서 생기는 이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몇 차례의 흉작이 있어도 크게 식량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됐다. 그리고 동물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인간의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노동을 절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잡초 제거와 같은 작업들은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꿈도 못꿀 만큼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다. 게다가 이제는 훔치는 동물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목장과 밭 사이의 울타리를 칠 필요도 없었으며 이로 인해 울타리와 대문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상당한 노동이 절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을 거치면서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실감하게 되었다. 파라핀 기름, 못, 줄, 개들에게 먹이는 비스킷, 말발굽의 징이 모자랐는데 이중 어느 것도 농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조금 지나자 씨앗과 인공 비료. 게다가 여러 가지 연장들까지 부족해졌으며, 나중에는 풍차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계들조차도 모자라게 되었다. 이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묘한이 없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동물들이 작업 지시를 받기 위해 모였을 때, 나폴레옹은 새로운 정책을 하나 시행하겠다고 공포했다. 그는 지금부터 동물 농장은 인근의 농장들과 거래를 할 것인데 물론 상업적인 이득을 노리는 것은 전혀 아니며 단지 긴급한 필수 자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풍차 건설에 필요한 물품들이 당연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건초더미와 오래 거둬들인 미래 일부를 판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돈이 더 필요하게 된다면 윌링턴에서 상시로 열리는 장에 계란을 내다팔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암탉들에게는 풍차 건설에 있어 다른 동물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공헌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라면서 이러한 희생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시 한번 동물들은 미묘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절대로 인간들과 거래하지 마라. 일체의 장사를 하지 마라. 결코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들은 존스를 몰아내고 난 다음 가장 먼저 있었던 승리의 축하연에서 제정한 최초의 결의가 아니었던가? 모든 동물들은 그런 결의를 제정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면 적어도 그런 기억이 있었다고 생각하고는 있었다. 일전에 회의를 폐지한 것에 대해 나폴레옹에게 항변했었던 젊은 돼지 네 마리가 약간 머뭇거리면서 말문을 텄지만, 개들이 무섭게 으르렁거리자 곧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자 연희 때와 같이 양들이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이렇게 외치며 끼어들었고, 순간적으로 어색했던 분위기도 풀어졌다. 이윽고, 나폴레옹이 손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킨 후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어느 동물도 인간과 접촉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 자신이 혼자서 그 모든 일을 짊어지겠다는 것이었다. 윌링턴에 살고 있는 윈퍼라는 한 변호사가 동물농장과 외부와의 중개 역할을 맡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 매주 월요일 아침에 자기에게 지시를 받으러 농장을 방문할 것이라 했다. 나폴레옹은 의뢰를 하듯 동물농장 만세를 외치며 연설을 끝마쳤고 동물들은 영국의 동물들을 부르고 난뒤 자리를 떴다. 그런 후에 스킬러가 농장을 돌면서 동물들의 동여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그는 동물들에게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한 적은 없었다고 아니, 그런 것은 제안조차 된 적이 없었다고 강변했다. 그것은 순전히 상상에 불과한 것으로 초기의 스노우볼이 퍼뜨린 많은 거짓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전히 제법 많은 동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자 스킬러는 약사 빠르게 질문에 댔다 아니 이런 생각에 대해 여러분이 꿈을 꾸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 동물들? 그런 결의가 있었다는 어떤 기록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요? 그게 대체 어디에 쓰여져 있단 말이요? 그런 것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동물들은 결국 그들이 잘못 기억하는 것이려니 하면서 넘어가 버렸다. 월요일마다 약속대로 윈퍼시가 농장을 방문했다. 그는 구렛나르를 기르고 교활하게 생긴 작달만한 남자로 자질구레한 일들만 처리하고 있는 변호사였지만 동물농장이 브로커를 필요한다는 것과 그 보수가 제법 짭짤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간파할 정도로 기민한 위인이었다. 동물들은 그가 들락거리는 것을 보면서 약간의 두려움과 같은 기분을 느끼며 가능하면 그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이 내네 다리로 서서 두 다리로 서 있는 윈퍼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장면은 그들의 자긍심을 드높였고 따라서 새로운 협정이 괜찮은 협정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효과도 일부 있었다. 이제 인간들과의 관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동물농장이 번성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인간들의 증오가 누그러진 것은 아니었다. 아니, 실제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증오하고 있었다. 모든 인간들은 동물농장이 곧 파산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풍차 건설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점을 신조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들은 공의당에 모여 풍차는 무너질 것이고 설령 다 만들어진다 해도 가동이 안될 것이라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서로에게 증명해 보이곤 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동물들이 자신들의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경외감 같은 것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그한 징후 중 하나가 인간들이 애써 매너 농장으로 부르려고만 했던 것을 포기하고, 동물 농장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이 농장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농장이 존스의 소유라고 옹호하던 것도 포기했는데, 존스는 이미 희망을 버리고 다른 지방으로 이주를 해버리고 없었다. 윈퍼를 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동물 농장과 외부와의 접촉은 전혀 없었지만, 폭스우드 농장의 필킹턴 씨나 핀치필드 농장의 프레드릭 씨와 제한적인 통상협정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소문은 끊임없이 나돌고 있었다. 하지만 결코 양평과 동시에 계약을 맺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었고 따라서 누구와 맺을 것인가가 주목거리였다. 돼지들이 갑자기 농장 집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을 주거지로 삼게 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동물들이 일찍이 농장 집에서는 절대 살지 않기로 결의했던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는 듯 하자 스킬러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납득시키는 재주를 발휘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농장의 핵심적 두뇌들인 돼지들이 그와 같이 조용한 곳에 거주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또한 보잘 것 없는 돼지 우리보다는 가옥에서 거주하는 것이 지도자. 최근 들어 줄곧 스퀼러는 나폴레옹을 지도자로 호칭하고 있었다. 동지의 위험에도 더더욱 걸맞은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거실을 오락실로 이용하며 심지어는 침대에서 잠을 잔다는 소문이 들릴 때면 일부 동물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복서는 연희 때처럼.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면서 괴념치 않았지만, 클로버는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계약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헛간의 끝 벽으로 가서는 그곳에 쓰여 있는 칠계명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다. 클로버는 알파벳의 각 철자만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급히 뮤리엘을 데려왔다. 뮤리엘, 클로버가 부탁을 했다. 저기… 네 번째 계명을 좀 읽어줘요. 침대에서는 절대로 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 아닌가요? 뮤리엘은 제법 더듬거리면서 어렵게 그것을 읽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자서는 안 된다라고요. 뮤리엘이 끝까지 읽어냈다. 정말 이상하게도 클로버의 기억으로는 네 번째의 계명에 이불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았다. 하지만 벽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두어 마리 개들의 호의를 받으며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스킬러가 그 사건이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자신의 의견을 보내왔다. 그럼 우리 돼지들이 농장 가옥의 침대에서 잔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겠지요. 동무들.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는 규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아니겠지요. 침대란 단순히 잠자는 곳을 의미합니다. 외양간에 있는 집더미도 정확히 말하자면 침대입니다. 그 규율은 이불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죠. 농가의 침대에서 우리는 이불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담요를 말고자죠. 그것도 아주 편한 침대더군요. 하지만 동무들, 요즘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모든 두뇌작업에 비하면 그것도 편한치 않다고 할수 있어요. 설마 우리들의 휴식을 빼앗으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죠, 동무들? 우리가 너무 지쳐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할 지경이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겠지요. 분명 당신들 누구도 존스가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동물들은 스킬러에게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다고 즉석에서 수긍했으며 농가의 침대에서 돼지들이 잠을 자는 문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돼지들은 앞으로 동물들보다 아침에 한 시간씩 더 늦게 일어날 것이라고 발표가 났을 때에도 역시 아무런 불평이 들리지 않았다. 가을까지 동물들은 몸은 지쳤으나 마음만은 행복했다. 그들은 힘든 한해를 보냈다. 건초와 곡물 일부를 팔았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 위한 식량도 절대적으로 모자랐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풍차가 위안이 되어 주었다. 풍차는 거의 반쯤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수확이 끝나고 난 뒤. 한동안 날씨가 계속해서 맑고 건조했다. 동물들은 풍차의 담벼락을 한 치라도 더 높일 수 있다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이리저리 돌을 나를 가치가 있다고 생각들을 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 복서는 밤에도 작업장에 나와서는 가을 달빛 아래서 혼자 힘으로 한두 시간씩을 일을 라고 했다. 여가 시간이면 동물들은 반쯤 완성된 풍차 주위를 빙빙 돌며 웅장하게 우뚝 솟아 있는 벽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처럼 위용이 당당한 것을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황홀해 하곤 했다. 오직 벤자민 영감만 풍차에 대해 열의를 내보이려 하지 않았다. 다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당나귀는 오래 산다. 라는 그의 말만 내뱉을 뿐이었다. 11월이 되었고 매서운 남서풍이 불어왔다. 시멘트를 섞기에는 너무 습도가 높아 풍차 건설을 일시 중단해야 했다. 드디어 어느 날밤 강풍이 너무나 사납게 몰아쳐서 축사가 밑동에서부터 흔들거렸고 여러 장의 헛간 지붕 덮개가 날아가 버렸다. 암탉들은 꿈결에 멀리서 총소리를 듣고 모두들 일제히 공포에 쌓여 꼬꼬대거리며 잠에서 깨어버렸다. 아침이 되어 동물들이 각자의 축사에서 나와 보니 개양대가 쓰러져 있었고 과수원 기슭에 있는 느릅나무 하나가 무처럼 뽑혀 있었다. 이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동물들의 목구멍에서는 누구나 할것 없이 절망적인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말로 끔찍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바로 풍차를 건설하던 곳이 폐허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 그곳으로 달려갔다. 좀처럼 농장집 밖을 나서지 않는 나폴레옹도 선두에서 내달렸다. 그랬다. 그들 모두의 처절한 노력의 결실이었던 풍차가 송두리째 무너져 있었고, 그렇게 힘들게 깨고 날랐던 돌들도. 온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처음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모두들 입만 쩍 벌린 채 흩어진 돌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신음만 토해내고 서 있었다. 나폴레옹은 입을 다문 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킁킁대며 땅바닥에 냄새를 맡기도 했다. 그의 꼬리는 빳빳하게 섰다가 이리저리 빠르게 떨어대기도 하였는데. 그의 머리가 아주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뭔가 결심이 선 듯, 갑자기 나폴레옹이 걸음을 멈추었다. 동무들, 그가 나지막히 말했다. 이 일이 누구 책임인지 아시오? 지난밤, 몰래 숨어 들어와 풍자를 무너뜨려 버린 적이, 여러분은 누구인지 아느냐 말이오. 바로 스노우볼이오 그가 갑자기…… 천둥 치는 듯한 소리를 내질렀다. 이건 다 스노우볼의 짓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 또 지옥적으로 추방을 당한 것에 대해 안가품을 하기 위해 악독한 마음을 먹고 이 반역자는 밤의 어둠을 틈타 몰래 숨어들어서 거의 1년에 걸친 우리의 공사를 저렇게 파괴를 해 버린 것입니다. 동지들,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스노우볼에게 사형을 선고하오. 누구든 그를 응징하는 동물에게는 동물 영웅 이등훈장의 칭호와 사과 반부세리 상금으로 지급될 것이오. 그리고 생포를 해오는 자에게는 사과 한부세를 주겠소. 동물들은 스노우볼이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분노의 고함이 터져 나왔고 모두들, 스노우볼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어떻게 그를 잡을 것인지에 대해 공리하기 시작했다. 곧바로 언덕에서 조금 떨어진 풀밭에서 돼지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몇 야드쯤 따라가 보니 앞에 있는 울타리 구멍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폴레옹은 그 발자국에 코를 대고 킁킁대며 깊이 냄새를 맡더니 스노우볼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스노우볼이 폭스우드 농장 쪽으로부터 온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맙시다 동무들. 발자국에 대한 조사를 끝낸 후, 나폴레옹은 소리쳤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소? 바로 오늘 아침부터 우리는 풍차 재건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겨울 내내 건설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하여 이 비열한 반역자에게. 결코 우리의 작업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동무들, 우리의 계획에 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완성되는 그날까지 굳건히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진합시다, 동지들이여. 풍차 만세! 동물농장 만세! 제7장 아주 혹독한 추위의 겨울이었다. 폭풍이 휘몰아치던 날씨가 진눈깨비를 흩뿌리더니 지독한 서리가 내려 2월에 들어서도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동물들은 바깥세상이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으며 만약 풍차가 제 기간에 완성되지 못한다면 이 질투심 많은 인간들은 의기 양양해하며 기뻐 날뛸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풍차의 재건에 박차를 가했다. 인간들은 아기를 품고서 풍차를 파괴한 자가 스노우볼이라는 것을 믿으려 들지 않았다. 그들은 풍차의 벽이 너무 약해서 무너져 내린 것이라고 했다. 동물들은 이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전에 18인치였던 벽 두께를 이번에는 3피트 두께로 더 두껍게 쌓자고 결정을 내렸다. 물론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양의 돌들을 모아야 했다. 오랫동안 채석장에는 눈이 쌓여 있어서 아무런 작업도 할수 없었다. 눈이 그치면 아주 혹한의 날씨 속에서 조금씩 일이 진행되었지만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작업이었다. 이제 이전과는 달리 풍차 건설에 대한 희망도 동물들에게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추위에 떨었고 배고프지 않은 날이 없었다. 오직 복서와 클러버만이 활력을 잃지 않고 있었다. 스퀼러가 봉사의 즐거움과 노동의 전엄성에 대해 아주 멋지게 연설을 해 보였지만 다른 동물들은 복서의 힘과 변함없이 외쳐대는 내가 좀더 일하지라는 말에 더 원기를 회복하는 것 같았다. 1월이 되자 식량이 부족해졌다. 곡식 배급량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모자라는 만큼 남은 감자를 나누어 주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저장을 하면서 흙을 충분한 두께로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감자는 쌓아놓은 채로 어려버렸음이 드러났다. 감자가 흐물흐물해지고 변색되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어떤 때는 며칠을 계속해서 왕겨와 근대만으로 연명해야 할 때도 있었다. 동물들의 눈앞에는 자신들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이 어른거렸다. 이런 실상을 외부 세상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감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졌다. 풍차가 붕괴된 사실에 힘을 얻은 인간들은. 동물 농장에 관한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모든 동물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서로의 살을 뜯어먹거나 새끼들을 죽이고 있다는 소문들이 다시 한번 떠돌았다. 식량 사정에 대한 진상이 알려지면 지독히 불행한 결과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은 윈퍼시를 이용하여 정 반대의 인상을 퍼뜨리기로 마음 먹었다. 그때까지는 윈퍼가 매주 농장을 들락거렸어도 그와 동물들이 접촉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선발된 몇몇 동물들 대부분 양들이었지만 우연히 그를 지나치는 척하면서 그가 들을 수 있도록 식량 배급이 늘었다고 떠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게다가 나폴레옹은 창고 속의 빈 괴짜기에 모래를 가득 채우고. 그 위를 남은 곡식과 호밀로 덮어두라는 지시도 내렸다. 제법 적절한 구실을 따라 윈퍼를 창고로 데려가서 위장에 놓은 괴짝 더미를 슬쩍 보게 만들었다. 그는 소가 넘어갔고 동물 농장에는 전혀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바깥 세상에다가 계속 떠들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이 다갈 때쯤 어디서든 더 많은 곡식을 좀더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쯤 나폴레옹은 공개 석상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사납게 생긴 개들이 문마다 경계를 서고 있는 집 안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 있었다. 겨우 모습을 드러날 때에도 그는 뻣뻣한 태도를 내보이며 그를 둘러싼 채 누구든 가까이 접근하면 으르렁대는 여섯 마리 개들의 호의를 받으며 움직였다. 심지어 일요일 회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고, 그때는 다른 돼지들을 통해 지시를 내렸는데 대개는 스킬러가 그 역할을 맡았다. 어느 일요일 아침 스킬러가 이제 다시 막 알을 낳기 시작한 암탉들에게 낳은 알들을 바칠 것을 지시했다. 나폴레옹이 이미 윈퍼를 통해. 한 주에 400개의 계란을 판매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해 놓은 것이다. 그 계란들을 판 돈으로 여름이 오고 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농장을 꾸려나가기에 충분한 양의 곡식과 호미를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암탉들은 엄청난 비명을 질러댔다. 이전에 이런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었다. 암탉들은 봄에 병아리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알을 가로채가는 것은 사륙행위라고 항의했다. 존스가 쫓겨나가고 난뒤 처음으로 무언가 봉기의 기운 같은 것이 꿈틀거렸다. 그들은 블랙미노르카종의 젊은 암탉 세 마리 지휘 아래. 나폴레옹이 요구를 꺾기 위해 아주 결연한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 그들이 취한 방법은 석갈의 위로 날아 올라가 그곳에서 알을 낳고 아래로 떨어뜨려 깨뜨려버리는 것이었다. 이에 나폴레옹은 신속하면서도 무자비하게 대처했다. 그는 암탁들에게는 식량 배급을 중단시키고, 누구든 암탁들에게 곡물 한 알이라도 주는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공포했다. 개들이 이 명령의 수행을 감시하는 책임을 맡았다. 암탉들은 다세를 버텨보았지만 결국은 항복하고 그들의 둥우리로 돌아왔다. 그 과정에서 아홉 마리의 암탉이 죽었다. 그들은 과수원에 묻혔고 사망 원인은 콕시즘 진균증이라고 발표되었다. 윈퍼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계란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주에 한 번씩 채소 마차가 들락거리면서 계란을 실어 날랐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스노우볼은 더 이상 흔적을 드러내지 않았다. 인근의 폭스우드나 핀치필드 농장 어딘가에 그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소문만 나돌았다. 이즈 나폴레옹은 다른 농장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개선해가고 있었다. 동물 농장의 뜰 안에는 10년 전 너도 밤나무 숲을 벌목하면서 쌓아둔 목재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목재들은 건조가 아주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윈퍼는 나폴레옹에게 그것을 내다팔 것을 권유했다. 그러면서 필팅턴 씨와 프레드릭 씨 모두 목재를 사고 싶어해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나폴레옹은 둘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결심이 서지 않았다. 프레드릭과 협상을 맺으려고 하면 그때마다 폭스드 농장에 스노우볼이 숨어있다는 말이 들리고 반대로 필킹턴에게 마음이 기울이려고 하면 스노우볼이 핀치필드에 숨어있다는 말이 들렸던 것이다. 이른 봄 갑자기 놀라운 일이 알려졌다. 스노우볼이 밤 사이에 남몰래 동물 농장을 들락거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동물들은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스노우볼은 밤의 어둠을 틈타 몰래 기어들어와서는 온갖 악행들을 저지른다고 했다. 곡식을 훔치고 우유통을 뒤엎어버리며 계란을 깨뜨리고 묘목들을 짓밟고 과일나무의 껍질을 벗겨버렸다는 것이었다. 이제 동물들은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무조건 스노우볼의 탓으로 돌리려 했다. 유리창이 깨지거나 배수구가 막혀도 틀림없이 밤에 스노우볼이 와서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으며, 창고에 열쇠를 잃어버려도 틀림없이 스노우볼이 열쇠를 우물 속에 던져버린 것이라 생각했다. 아주 재미있게도 잃어버렸다던 열쇠를 곡식 부대 밑에서 찾았을 때조차. 그들은 여전히 이를 스노우볼의 소행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암소들은 자고 있는 동안에 스노우볼이 몰래 들어와 그들의 우유를 다 짜갔다고 너도 나도 신고를 해댔고 지난 겨울 동안 골머리를 앓게 했던 쥐들이 스노우볼과 결탁하고 있다는 말도 나돌았다. 나폴레옹은 스노우볼의 행적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명령을 내렸다. 그는 시중을 드는 개들과 함께 나타나서는 농장의 축사들을 둘러보며 자세한 조사를 벌였고 다른 동물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공손한 모습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나폴레옹은 몇 발짝을 옮기다 멈추고 나면서 스노볼의 자취를 찾는다고 땅에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는데 그의 냄새만 맡아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헛간과 외양간 닭장과 채소밭 할것 없이 구석구석 냄새를 맡고 돌아다녔으며 그럴 때마다 거의 스노우볼의 흔적을 찾아내곤 했다. 그는 삐죽이 나온 코를 땅에 박고는 몇번 깊게 냄새를 들이마신 뒤 무시무시한 소리로 외쳐대곤 했다. 스노우볼, 그놈이 여기 왔었어. 분명히 냄새가 나. 그리고 스노우볼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개들은 모두 어금니를 내보이며 소름끼치도록 으르렁대곤 했다. 동물들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다. 스노우볼은 마치 그들의 주위를 맴돌면서 악의적으로 온갖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처럼 느껴졌다. 저녁 때 스퀼러는 동물들을 모이게 했다. 그리고는 아주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모종의 심각한 소식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동무들, 스킬러는 약간 신경질적으로 펄쩍 뛰면서 소리쳤다. 아주 무서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스노볼이 빈치필드 농장의 브래드릭에게저 자신을 팔아 버렸어. 그는 지금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중이오. 공격이 개시되면 스노볼이 길잡이 역할을 한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우리는 스노우볼이 그의 허영심과 야심 때문에 봉기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동무들,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오? 애초부터 스노우볼은 존스와 결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항상 존스의 첩자 노릇을 했어요. 그가 달아나며 남긴 문서를 우리가 막 찾았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소. 나로서는 이 일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오, 동물들. 그가 소외왕간 전투에서 어떻게 우리를 배배시키고 파멸시키려고 했는지. 다행히 숲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소? 동물들은 망연자실했다. 이것은 스노우볼이 풍차를 파괴한 것보다도. 더 지독한 악행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동물들 모두는 스노우볼이 소 외양간 전투에서 선두에 나서 어떻게 싸웠고 고비 때마다 어떻게 그들을 규합하고 고무시켰으며 존스의 총알로 인해 등에 부상을 입고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 투쟁했는지를 기억해냈고 또 기억한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이러했던 그의 모습과 존스 편에 붙어 버렸다는 그의 모습이 서로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 이해하기 무척 어려웠다, 의심이라곤 거의 하지 않는 복서조차도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앞발굽을 꿇고 엎드려 눈을 감은 채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난그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복서가 입을 열었다, 스노우볼은 소 외안간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요? 우리는 전투가 끝나자 곧바로 그에게 동물 영웅 1등 훈장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실수였소. 동무들, 이제야 우리가 알게 된 거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찾아낸 그 비밀문서에 기록되어 있소이다. 사실 그는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이라오. 하지만 그는 부상을 당했어요. 복서가 대꾸를 했다. 우리 모두 그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미리 짜놓은 저들 각본의 일부였단 말입니다. 스킬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존스의 총알은 그저 슬쩍 스치기로만 한것이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읽을 수만 있다면. 그가 직접 쓴 문서의 내용을 보여 줄 수도 있어요, 그 계획에는 우리가 아주 위급한 순간에 스노우볼이 도망가라는 신호를 내려 이 농장을 적에게 넘겨 주도록 되어 있었소. 거의 성공할 뻔했었지요, 감히 말하건대, 동무들, 우리의 영웅적 지도자인 나폴레옹 동지가 아니었더라면 스노볼의 음모는 성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존스와 그의 부하들이 뜰 안으로 쳐들어온 그 순간, 스노볼이 재빨리 등을 돌려 도망을 쳤고, 많은 동물들도 그의 뒤를 따랐던 그때의 상황을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요? 공포에 휩싸여 다 정신이 없었을 바로 그때, 나폴레옹 동지가 분연히 뛰쳐나가 다도 인간을 외치며 존스의 다리를 이빨로 물어뜯은 것을 역시 기억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분명 여러분은 기억할 겁니다. 동물들. 스퀼러는 이리저리 뛰며 외쳐댔다. 사실 스퀼러가 그때의 장면을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동물들은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했다. 아무튼 동물들은 아주 위급한 전투 상황에서 스노우볼이 등을 돌려 도망을 쳤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복서는 여전히 무언가 미심쩍어하다가 입고 입을 열었다. 스노볼이 처음부터 반역자였다는 것을 난 믿을 수 없습니다. 그 후에 그가 한 짓은 반역 행위이지만 소외양간 전투에서 그의 행동은 우리의 훌륭한 동무였어요.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께서는 아주 느리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스퀼러가 낭독하듯 말했다. 일찍이 단언하셨습니다. 동무들, 단언을 하셨습니다. 스노우볼은 애초부터... 예, 그렇습니다. 봉기를 계획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스의 첩자였다고 말이죠. 어, 그렇다면... 복서가 말했다. 나폴레옹 동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틀림없이 그게 옳겠지요. 바로 그런 정신이요, 동무. 스퀼러가 반갑게 외쳤다. 그러나 그의 작은 눈은 번들거리는 사악한 눈빛을 복서를 향해 내품고 있었다. 스퀼러는 막 돌아서려다가 잠깐 멈추고는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농장의 모든 동물들은 두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노볼의 첩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숨어있다고 생각할 만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늦은 오후에 나폴레옹은 모든 동물들을 마당에 모이라고 명령했다. 모두 집합하자 나폴레옹이 두 개의 훈장, 최근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동물 영웅 1등 훈장과 동물 영웅 2등 훈장을 수여했다. 이것을 달고 농가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아홉 마리의 덩치 큰 개들은 바쁘게 그의 주위를 뛰어다니며 모든 동물들의 등골이 오싹하도록 으르렁댔다. 동물들은 모두 제자리에 위축된 모습으로 말없이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들을 미리 하는 것 같았다. 나폴레옹은 당당하게 서서 동물들을 한번 둘러보더니만 갑자기 날카로운 고성을 질렀다. 그러자 그 소리와 동시에 개네 마리가 앞으로 뛰쳐나와 네 마리 돼지들의 귀를 물고는 고통과 공포의 비명을 질러대는 그들을 나폴레옹의 발 아래 끌어다 놓았다. 돼지들의 귀에서는 피가 흘러내리었고 피맛을 본 개들은 한동안 미친 듯이 날뛰었다. 모두들 깜짝 놀라게 한 것은 그 개들 중세 마리가 복서에게 덤벼들었다는 것이었다. 복서는 개들이 덤벼드는 것을 보고는 그의 위력적인 앞발 굽을 뻗어 개한 마리를 공중에서 낚아채어 땅바닥에다 짓눌러 버렸다. 그 개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고 다른 두 마리는 꼬리를 감춘 채 도망쳤다. 복서는 그 개를 짓밟아 죽여버릴지 아니면 살려줘야 할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표정으로 나폴레옹을 쳐다보았다. 나폴레옹은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어 보이거는 개를 살려주라고 복서에게 날카롭게 말했고 이 소리에 복서가 발굽을 들어주자 그 개는 상처를 입은 채 낑낑대면서 슬금슬금 달아나버렸다. 이윽고 소동이 가라앉았다. 네 마리 돼지들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 구석구석을 볼때 죄를 지었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듯 했다. 나폴레옹은 저지른 죄를 자백하라고 다그쳤다. 그들은 나폴레옹이 일요일 회의를 폐지했을 때 항의했었던 바로 그네 마리의 돼지들이었다. 더 이상의 추궁도 필요 없이 곧바로 그들은 스노우볼이 추방되고 난 이후부터 줄곧 그와 은밀한 접촉을 해왔고 그와 공모해 풍차를 무너뜨렸으며 동물 농장을 프레드릭 씨에게 넘겨주기로 그와 협약돼 있다고 자백했다. 그리고 스노우볼이 지난 수년간 존스의 첩자 노릇을 해온 사실을 그들에게 은밀히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들의 자백이 끝나자 개들은 그 자리에서 돼지들의 목을 물어뜯어 죽여버렸고 나폴레옹은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더 자백할 동물들이 있지 않느냐고 위압을 가했다. 그러자 계란 문제로 반란을 주도했던 세 마리의 암탉들이 앞으로 나와 스노우볼이 꿈에 나타나 나폴레옹의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선동했었다고 진술했다. 그들도 역시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다음은 거의 한 마리가 나와 지난해 수학기에 옥수수 여섯 알을 숨겼다가. 밤에 먹었다고 고백을 했다. 이번에는 양한 마리가 마시는 우물에 오줌을 싼 적이 있는데 그것도 스노볼의 선동 때문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다른 두 마리의 양은 감기에 걸려 시름하고 있던 나폴레옹의 아주 열렬한 추정자인한 늙은 염소를 모닥불 주위에 계속해서 빙빙 쫓아다니다 죽게 한 적이 있다고 자백했다. 그들은 모두 즉석에서 처형당했다. 그렇게 자백과 처형이 계속되었고, 나폴레옹의 발 아래에는 시체들이 가득 쌓였다. 공기는 피비린내로 숨쉬기가 역겨웠다. 존스가 추방되고 난 후, 지금까지 이런 피비린내 나는 사건은 없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돼지와 개들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한 덩어리로 뭉쳐 슬금슬금 그곳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공포감에 몸이 떨렸고 참담함을 느꼈다. 그들은 그 동물들이 스노우볼과 결탁해 반역을 꾀했다는 사실과 방금 목격한 잔인한 처벌 중 어느 사건이 더 충격적인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예전에도 이에 못지않은 끔찍한 유혈 사건이 가끔 벌어지기도 했었지만 모두에게는 방금 직접 경험한 이 장면이 훨씬 더 잔혹하게 느껴졌다. 존스가 농장에서 쫓겨난 뒤로 지금까지 농장에서 어떤 동물도 같은 동물을 살해한 경우는 없었다. 심지어 쥐한 마리도 죽이지 않았다. 그들은 반쯤 완성된 풍차가 서 있는 언덕으로 발길을 옮겼다. 약속이나 한듯 클로버, 뮤리엘, 벤자민, 암소들, 양들, 그리고 모든 거위와 암탉들 모두가 마치 몸을 따뜻하게 데우려는 듯한 모습으로 모여 앉았다. 나폴레옹이 동물들에게 모이라고 명령을 내리기 직전에 갑자기 모습을 감춰버린 고양이만 빼고는 정말 모두가 다 모였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복서만 혼자 서 있었다. 그는 불안한 기색으로 왔다 갔다하면서 긴 검은 꼬리를 좌우로 쳐대며 가끔 가슴을 쓸어내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일이 우리 농장에서 일어났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건 분명 우리들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거요. 내가 생각하기에 해결 방법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나는 아침에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날 거예요. 그러고는 빠른 걸음으로 쿵쿵거리면서 채석장으로 향했다. 그곳에 이르러 두번 나를 향해 돌덩이들을 모두 풍차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갔는데 이를 어둠이 내릴 때까지 계속했다. 동물들은 클로버 주위에 모여 앉은 채 아무런 말들이 없었다. 그들이 누워 있는 언덕에서는 마을 전체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왔다. 동물 농장의 전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한길로 길게 뻗어 있는 목초지, 건초밭과 나지막한 숲, 우물, 새파란 밀들이 가득한 들판, 굴뚝에서 연기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농장 축사의 빨간 지붕들. 이들 모두가 잡힐 듯이 보이는 맑은 봄날의 저녁이었다. 풀밭과 울타리들은 저녁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농장이 그들에게 이처럼 멋진 곳으로 비춰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았다. 동물들은 이 농장이 바로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그들의 소유라는 생각이 스치자 스스로도 놀라웠다.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는 클로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만 있다면 몇년전 인간들을 뒤엎어 버리려는 계획을 실행할 때 그들이 목표로 했던 세상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메이저가 처음 봉기의 기운을 고취시켰던 그날 밤에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세상은 지금의 이런 공포와 사륙의 현실이 아니었다. 그녀 나름대로 그려보았던 미래의 모습은 굶주리지 않고 학대받지 않으며 모두가 평등하고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하며 오래전 메이저가 연설을 하던 그날 밤에. 어미 잃은 새끼 오리들을 그녀가 앞발로 감싸 보호했던 것처럼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동물 사회였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반대로 왜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자신의 생각을 감히 드러내지 못하고 표독하게 으르렁거리는 개들이 사방으로 활보하며 동무들이 끔찍하게 죄를 자백하고는 갈기갈기 찢겨져 죽어나가는 참상을 보아야만 하는 때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녀가 반란이나 저항을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비록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존스 시절보다는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아졌고, 따라서 무엇보다 인간들이 다시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녀는 계속해서 충실하게 열심히 일을 할 테고 주어진 지시들을 완수하며 기꺼이 나폴레옹의 지도를 따를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자신과 다른 모든 동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온갖 어려움을 힘들게 헤쳐온 것이 지금의 이런 사회를 위했던 것은 아니며 그들이 풍차를 건설하고 존스의 총알에 맞서 싸웠던 건 역시 이런 것을 위했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온갖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맴돌았다. 하지만 이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이윽고 부족한 말을 대신하여 이런 생각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려는 듯 그녀는 영국의 동물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주위에 앉아있던 모든 동물들이 그녀를 따라 함께 불렀고 세 번을 반복해서 불렀다. 노래는 아주 아름다운 선율을 그려내었지만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느릿한 구슬품이 배어있었다. 동물들이 세 번째 노래를 막 마쳤을 때 스퀼러가 개두 마리를 대동하고 무언가 중요한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나폴레옹 동지의 특별 지시에 의해 영국의 동물들은 폐지되었다고 발표했다. 즉, 이제부터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동물들은 깜짝 놀랐다. 아니, 왜요? 뮤리엘이 목청을 높였다. 더 이상 이 노래는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스킬러가 뻣뻣하게 답했다. 영국의 동물들은 봉기의 노래요. 그런데 그 봉기는 이제 완성이 되었소. 오늘 오후, 반역자들을 처형함으로써 그 대단원의 과업이 완성된 거란 말이오. 안팎의 적들이 모두 퇴치되었소. 종전까지는 영국의 동물들을 부르면서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가 다가오기를 갈망했었소. 그렇지만 이제 그 사회가 이렇게 완성된 거요. 이 노래가 그 목적을 다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소?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몇몇 동물들은 도저히 항의하지 않을 수 없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자 바로 그때 양들이 지겨운 그들의 합창인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이것을 불렀는데 몇 분간 계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영국의 동물들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 노래를 대신해서 시를 쓰는 미니 무스가 새로운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동물농장 동물농장 그대 우리가 지켜 주리니 이 노래는 일요일 아침마다 개양식이 끝난 뒤에 불러 졌다 하지만 동물들은 이 노래의 가사와 곡조 모두가 영국의 동물들 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했다 제8장 며칠 후 지난 처형사건으로 잃었던 공포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 7개명 중 여섯 번째 개명이 동물들끼리는 절대로 살해를 해서는 안 된다였다는 것을 떠올리는 동물들과 떠올리지는 못해도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동물들이 제법 있었다. 그들 모두 돼지나 개들이 있을 때에는 그런 말을 삼갔지만 며칠 전에 있었던 사륙 행위는 이 계명을 깨뜨린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클로버가 벤자민에게 여섯 번째 계명을 읽어달라고 하자 벤자민은 의례 그러했듯이 이런 일에는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고 그러자 클로버는 뮤리엘을 데리고 왔다. 뮤리엘이 클로버에게 그 계명을 읽어주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동물들끼리는 절대로, 이유 없이, 살해를 해서는 안 된다,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유 없이라는 말은 동물들의 기억 속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며칠 전의 사륙이 그 계명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스노우볼과 결탁하여 반역을 저지른 자들을 처형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 해에 동물들은 그 전에보다 훨씬 더 고되게 일을 했다. 전보다 두 배나 더 두꺼운 벽의 풍차를 다시 건설해야 하는 데다가 계획된 날짜까지 완성해야 하며 또 이에 더불어 농장의 일상적인 일들도 해야 하는 것은 정말 지독히도 힘든 일이었다. 동물들은 존스 시절보다 더 많이 일하면서도 식량 배급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 일요일 아침마다 스퀼러는 기다란 종이를 앞발로 척 펼치고 각종 식량 생산량이 경우에 따라 200, 300 혹은 500%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들을 발표하곤 했다. 동물들은 봉기 이전에 식량 생산 여건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킬러의 말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동물들은 차라리 숫자가 줄어도 좋으니 식량이 더 많아졌으면 하고 바라는 날이 적지 않았다. 이제 모든 지시 사항들을 스킬러나 다른 돼지가 발표했다. 나폴레옹이 직접 공개 석상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많아야 2주일에 한번 정도였다. 그가 모습을 보일 때는 수행원인 개들이 그를 경호했고, 일종의 나팔수 노루스라는 검은 어린 수탉 한 마리를 앞세워 그가 연설을 할 때면 녀석이 먼저 꼬꼬대 꼬꼬하고 큰 소리로 울어댔다. 농가 안에서조차 나폴레옹은 다른 돼지들과 분리된 혼자만의 공간에서 거처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는 식사를 할 때도 개두 마리의 시중을 받으며 거실의 유리잔 장식대에 있던 크라운 더비제 식기를 사용하여 혼자 식사를 즐긴다고 했다. 또한 다른 두 번의 기념일과 더불어 매년 나폴레옹의 생일날에도 축하의 총포를 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나폴레옹은 이제 단순히 나폴레옹이라고 이름만 불려서는 안 되었다. 그는 언제나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라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불려야 했고, 돼지들은 그에게 모든 동물의 아버지니, 인간의 공포, 양들의 보호자, 어린 아이들의 친구 등과 같은 명칭을 만들어 붙여주기를 좋아했다. 스킬러는 연설을 할 때면, 나폴레옹의 지혜와 그의 인자한 마음, 그리고 지상의 모든 곳에서 살고 있는 다른 동물들에 대한 사랑, 특히 다른 농장에서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나폴레옹의 각별히 깊은 애정을 두볼 위로 눈물을 줄줄 흘러가며 침이 마르도록 찬사를 보내곤 했다. 모든 성공적인 업적과 아주 조그만 행운에 이르기까지 그 공을 나폴레옹에게 돌리는 것은 일상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암탉 하나가 다른 암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흔히 들을 수 있었다.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의 지도 아래, 나는 엿새만에 다섯 개 알을 낳았어요. 두 마리의 암소가 우물에서 한가위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모습도 보이곤 했다.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 덕분에 우물 맛이 이렇게도 좋아요." 농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미니무스가 작곡한 나폴레옹 동지라는 제목의 시에 잘 나타나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버지와도 같은 친구여 행복의 샘이여 식량을 내리시는 주인이시여 오내 영혼은 그대 조용하고 위엄 있는 눈을 바라볼 때 불타오르나니 하늘의 태양과도 같은 존재여 나폴레옹 동지여 그대 모든 것을 주시어 모든 동물을 사랑하시네. 하루 두번 배불리고 깨끗한 잠자리에 들게 하시니 크고 작은 모든 짐승들 우리에게 평화롭게 잠드네.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그대 나폴레옹 동지여 내 젖먹이 돼지가 있다면 그가 자라기도 전에 대두병이나 국수 방망이 크기만큼도 안 되게 어린 그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대에 대한 충성과 진실을. 그래, 그의 첫마디의 외침은 나폴레옹 동지여. 나폴레옹은 이 시에 흡족해 하며 큰 헛간의 7개명의 맞은편 끝 벽에 써놓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시 바로 위에는 스퀼러가 흰 페인트로 나폴레옹의 옆모습을 그린 초상화가 걸렸다. 그 동안에도 나폴레옹은 윈퍼를 중개인으로 하여 프레드릭 그리고 필킹턴과 복잡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목재 더미는 아직 팔지 않고 있었다. 둘 중에 프레드릭이 그것을 더 사고 싶어 안달이었지만 좀처럼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려 들지는 않았다. 그와 동시에. 프레드릭과 그의 부하들이 동물농장을 공격해서 풍차를 파괴해버릴 계획을 짜고 있다는 새로운 소문이 나돌았다. 풍차 건설이 프레드릭에게 불같은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었다. 스노우볼은 여전히 핀치필드 농장에 숨어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여름 암탉 세 마리가 앞으로 나와 스노우볼의 선동으로 나폴레옹을 살해할 음모를 꾸몄었다고 자백하는 것을 보고는 모든 동물들은 경악했다. 암탉들은 즉석에서 처형되었고 나폴레옹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예방책이 취해졌다. 나폴레옹이 잠을 잘 때는 네 마리의 개가 각 모서리에 경계를 섰고 그가 음식을 먹기 전에는 핑크아이라는 젊은 돼지가 음식에 혹 독이 들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미리 음식을 맛보았다. 바로 그 즈음에 나폴레옹이 목재더미를 필킹턴 씨에게 팔기로 약속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또한 나폴레옹은 동물농장과 폭스우드 농장 간에 일정한 물품들을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계약을 준비 중에 있다고도 했다. 비록 윈퍼의 중계를 통해서만 협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나폴레옹과 필킹턴은 서로에게 거의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 동물들은 필킹턴을 인간이라는 이유로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두려움과 증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프레드릭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여름이 깊어가고 풍차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반역자들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더더욱 커져갔다. 소문에 의하면 프레드릭은 20명의 인간들을 모두 총으로 무장시켜서, 동물농장을 공격해 올 것이며, 일단, 동물농장의 권리증서를 손에 넣는다면, 아무도 문책도 하지 않겠다고 이미 군수와 경찰을 매수했다는 이야기였다. 더군다나, 프레드릭이 그의 동물들에게 저지른 잔혹한 짓거리에 대하여 끔찍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늙은 말을 채찍으로 때려 죽게 했으며, 암소들을 굶겨 죽였고, 개한 마리를 화로에 집어 던져 태워 죽였으며, 저녁이면 발톱에 면도날 조각을 붙인 수탁들을 싸움에 붙여넣고 즐긴다는 것이었다. 동물들은 이런 잔혹한 짓들이 그들의 동무인 동물들에게 가해지고 있다는 소리에 피 끓는 분노를 느꼈고, 때로는 일치당결하여 핀치필드 농장을 공격하여 인간들을 몰아내고, 그곳의 동물들을 해방시키도록 허락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스퀼러는 성급한 행동은 자제하라고 진정을 시키면서 나폴레옹 동지의 전략을 믿고 기다려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드릭에 대한 적개심은 계속해서 높아만 갔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폴레옹이 헛간의 모습을 보이고는 목재더미를 프레드릭에게 팔겠다는 생각은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로는 프레드릭과 같이 비열한 악당과 거래하는 것은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봉기의 기운을 전파하기 위하여 여전히 바깥 세상을 날려보내고 있는 비둘기들에게 폭수두 농장에는 절대로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인간에게 죽음을 일하는 슬로건을 버리고 프레드릭에게 죽음을, 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사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늦 여름에 스노볼의 또 다른 음모가 드러났다. 밀밭이 잡초로 무성했는데, 이것이 어느 날밤 스노볼이 몰래 침입하여 잡초 씨와 곡물 씨앗을 섞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이 음모에 내통을 했던 수거위 한 마리가 스킬러에게 자신의 죄를 털어놓고, 치명적인 유독 식물인 벨라돈나를 먹고 자살했다 지금까지 많은 동물들이 그렇게 믿어온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은 이제는 스노볼이 절대로 동물 영웅 1등 훈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지 소 외양간 전투가 끝나고 얼마 뒤에 스노볼 자신이 퍼뜨린 전설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가 훈장을 받기는커녕 전투에서 비겁한 행동을 보여 견책을 받았다고 믿었다. 또다시 몇몇 동물들이 이 말을 듣고 당황했지만 스킬러가 곧바로 지금까지 그들의 기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능숙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가을이 되어 온 기력을 다 바친 처절한 노력 끝 가을 수확을 거의 동시에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풍차가 완공되었다. 기계를 설치해야 하는 일이 남았지만 윈퍼가 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풍차의 구조물은 완성이 되었다.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음에도 그리고 경험도 없이 원시적인 도구들을 사용하는 가운데 부름마저 겹쳤음에도 또 스노우볼의 반역적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예정했던 바로 그날에 정확히 끝냈던 것이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자긍심에 젖어 동물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응대하고 멋진 풍차 주위를 돌고 또 돌았다. 그들의 눈에는 처음 세우던 풍차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비춰졌다. 더구나 벽의 두께는 전의 것보다 두 배는 되었다. 이젠 폭약이 아닌 한 그 어떤 것도 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으리라. 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를 또 얼마나 많은 시련을 이겨내었는지를 돌이켜보았고, 풍차가 돌아가고 발전기가 가동이 될때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지를 생각해보았다. 이 모든 생각에 그들의 피로는 말끔히 사라졌으며 환희의 함성을 외치면서 풍차주의를 돌고 또 돌았다. 나폴레옹이 개와 어린 수탉을 대동하고 몸소 완공된 풍차를 시찰 나왔다. 그는 일일이 동물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 풍차를 나폴레옹의 풍차로 명명한다고 선언했다. 이틀 후 동물들은 특별회의를 위해 헛간에 모였다. 동물들은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며. 어안이 벙벙했는데, 나폴레옹이 목재더미를 프레드릭에게 팔았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프레드릭 농장에 마차가 와서 목재더미를 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겉으로는 필킹턴과 우호적인 관계를 내보이는 동안, 안으로는 줄곧 프레드릭과 비밀 협상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폭소드 농장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 모욕적인 메시지가 필킹턴에게 보내졌다. 비둘기에게는 핀치필드 농장에는 접근을 하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프레드릭에게 죽음을 일하는 구호를 필킹턴에게 죽음을 일하는 구호로 바꾸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동시에 나폴레옹은 동물들에게 프레드릭이 동물 농장을 곧 공격해온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프레드릭이 그의 동물들을 잔혹하게 대한다는 풍문도 사실은 상당히 과장된 것임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모든 소문들은 스노우볼과 그의 첩자들이 퍼뜨렸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어쨌든 스노우볼이 핀치필드 농장에 숨어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사실 스노우볼은 그곳에 발한번 내딛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스노우볼은 소문에 의하면 실제로는 폭스우드 농장에 살고 있으며, 그것도... 상당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수년간 필킹턴의 심부름꾼으로 일해왔다는 것이었다. 나폴레옹의 교묘한 솜씨에 돼지들은 넋이 나갈 정도로 경탄했다. 나폴레옹은 필킹턴과 우호적인 관계를 의도적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안달이 난 프레드릭으로 하여금 가격을 12파운드나 올리게 하였다. 그러나 스퀼러는 나폴레옹이 프레드릭 뿐만 아니라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더욱 탁월한 그의 해안을 보여준 예라고 찬탄했다. 프레드릭은 목재에 대한 값을 종이 조각에다가 돈의 지불을 약속한다고 써놓은 수표라는 것으로 치르고 싶어 했지만 나폴레옹은 그보다 한수 위였다고 했다. 그는 가격을 5파운드 지폐로 지불할 것과 목재를 실어나가기 전에 지급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미 프레드릭은 그 돈을 모두 지급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목재는 아주 빠른 속도로 실려나가고 있었다. 목재가 다 실려나가자 또한 번의 특별 회의가 헛간에서 이루어졌고, 그 목적은 프레드릭이 지불한 지폐를 동물들에게 구경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다. 두 개의 훈장을 달고 흐뭇한 미소를 내보이며. 나폴레옹은 연단 위에 밀짚으로 만든 자리에 느긋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옆 농가의 주방에서 가져온 중국산 도자기에는 지폐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동물들은 그 옆을 줄지어 천천히 지나가면서 실컷 구경했다. 복서는 지폐의 코를 들이밀고 킁킁 냄새를 맡았는데 얇고 흰 종이들이. 그의 코끼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3일 후큰 소란이 일어났다. 백지창처럼 창백하게 사색된 얼굴로 윈퍼가 자전거를 타고 새끼를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자전거를 뜰에 내팽개치고는 곧장 농가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곧바로 나폴레옹의 거처에서 숨을 헐떡이는 분노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 소식은 곧 농장의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그 지폐가 위조 지폐였다는 것이었다. 프레드릭은 땡전 한 푼도 내지 않고 목재를 꿀꺽해버린 것이었다. 나폴레옹은 즉시 동물들을 모두 불러모아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프레드릭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프레드릭을 사로잡으면 산 채로 끓는 물에 집어넣어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동시에. 이런 배신행위 뒤에는 최악의 사태가 닥칠 수 있다고 주의를 내렸다. 오랫동안 예상해온 것과 같이 프레드릭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의 공격을 불시에 감행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농장으로 접근하는 길목마다 망을 보게 했다. 더불어 네 마리의 비둘기들을 필킹턴과의 오후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화해 메시지와 함께 폭수두 농장으로 날려보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공격이 시작되었다. 프레드릭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미 다섯 판자의 대문을 통과했다고 파수꾼이 달려들어와 전할 때, 동물들은 아침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동물들은 아주 용감하게 뛰쳐나가 그들과 싸웠지만, 이번에는 소 외양간 전투에서처럼 쉽게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 열다섯 명의 인간들 중 여섯 명은 총을 갖고 있었고 동물들이 5 0 야드 내로 접근을 하기만 하면 곧바로 총을 쏘아대었다. 동물들은 무시무시한 폭발음과 바람을 가르는 총알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폴레옹과 복서가 그들을 뭉치게 하기 위해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동물들은 폐주를 했다. 이미 상당수가 부상을 당해 있었다. 그들은 축사 안으로 도피해서 벽 틈이나 매듭 구멍을 통해 밖을 유심히 살폈다. 풍차를 포함한 저 넓은 목초지 전체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 잠시 동안은 나폴레옹마저도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는 빳빳한 꼬리를 떨어대면서 말없이 왔다갔다 했다. 그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으로. 폭수도 농장 쪽을 바라보았다. 필킹턴과 그 부하들이 그들을 도와만 준다면, 아직은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때, 그 전날 날려보냈던 네 마리의 비둘기들이 돌아왔는데, 한 마리는 필킹턴이 보낸 종이 쪽지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종이 위에는 연필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넌 당해도 싸다. 그러는 동안 프레드릭과 그의 부하들은 풍차 부근에서 잠시 멈춰 있었다. 동물들은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낙담한 탄식 소리가 동물들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그들 중두 명이 쇠지레와 큰 망치를 꺼내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풍차를 때려 부술 참이었다. 못해! 나폴레옹이 외쳤다. 풍차벽이 얼마나 두꺼운데! 저것들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일주일이 걸려도 부수기 어려울 걸 힘을 냅시다, 동무들. 벤자민은 그들의 움직임을 아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쇠지레와 큰 망치를 든 둘은 풍차 밑동 부분에 구멍을 내고 있었다. 천천히, 그리고 얼굴에는 짐짓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벤자민은 긴 코를 끄덕였다. 내 예상이 맞았어. 벤자민이 말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잠시 후면 저 구멍에다 폭약을 넣을 거야.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동물들은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숨어있는 축사를 뛰쳐나가는 모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몇분후 인간들이 사방으로 빠르게 흩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곧 귀를 쬐는 듯한 폭음이 울렸다. 비둘기들은 하늘로 날아오르고 나폴레옹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이 납작하게 엎드려 얼굴을 아래로 묻었다. 동물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풍차가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검은 연기가 구름처럼 하늘을 덮고 있었다. 천천히 바람이 불면서 연기가 거쳤다. 그런데 풍차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이 광경에 동물들은 오기 같은 용기가 다시 일었다. 조금 전에 느꼈던 두려움과 절망감은 인간들이 저지른 지독하면서도 비열한 짓에 대한 분노로 되살아났다. 힘찬 복수의 함성을 울리며 모두들 한 덩어리가 되어 너도 나도 앞을 다투면서. 적들을 향해 곧장 쳐들어갔다. 이번에는 우박처럼 그들의 머리를 덮치는 총알도 안중에 없었다. 정말 야만적이고 참혹한 전투였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총을 쏘았고, 동물들이 바싹 접근했을 때에는 몽둥이를 휘두르고 묵직한 구두발로 차댔다. 암소 한 마리와 양세 마리, 거의 두 마리가 죽었고, 거의 모든 동물들이 부상을 당했다. 뒤편에는 전체를 주의하던 나폴레온까지도 꼬리끝이 총알에 맞아 잘려나갔다. 그러나 인간들도 부상을 입지 않을 수는 없었다. 세 명이 복서의 발굽에 머리가 터져버렸고 또한 명은 암소의 불에 아랫배를 다쳤으며 다른 한 명은 제시와 블루벨에게 바지를 거의 다 찢기고 말았다. 그리고 나폴레옹을 경호하는 아홉 마리의 개들이 나폴레옹의 지시에 따라 울타리 아래로 돌아가서 갑자기 인간들의 측면으로 달려들면서 사납게 짖어대자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자신들이 포위되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프레드릭은 부하들에게 각자 상황을 봐서 빠져나가라고 소리쳤다. 곧바로 인간들은 비겁한 모습을 한채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동물들은 인간들을 들판의 끝까지 추격하면서 가시나무 울타리를 겨우겨우 빠져나가는 그들에게 몇 차례 발길질을 마지막으로 해댔다. 동물들은 승리하기는 했지만 모두 완전히 지친 데다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절뚝거리며 천천히 농장으로 향했다. 풀밭 위에 늘어져 있는 죽은 동무들의 시체를 보면서 몇몇은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풍차가 서 있던 곳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을 비탄에 잠긴 채 말없이 그대로 있었다. 그랬다. 풍차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들이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노력해서 쌓아 올린 풍차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풍차의 기반마저도 여기저기 파괴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시 풍차를 건설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허물어진 돌들을 다시 사용할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돌마저도 멀리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폭발의 충격으로 돌들은 수백 야드나 날아가 버렸던 것이었다. 더욱이 흔적도 없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가 풍차가 있던 자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동물들이 농장으로 돌아오니 웬일인지 이번 전투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던 수킬러가 꼬리를 흔들어대며 싱글벙글 껑충껑충 뛰어왔다. 그러자 축사 쪽으로부터 엄숙한 총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왜 총포를 쏘는 거지? 복서가 의아했다.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는 총포지요. 스킬러가 크게 답했다. 무슨 승리? 복서가 말했다. 복서의 무릎에는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편자 하나를 잃어버렸고 발굽이 찢겨졌으며 열두 개의 산탄 총알이 뒷다리에 박혀 있었다. 무슨 승리라뇨 동무? 우리는 적들을 우리 땅에서 이 신성한 땅인 동물 농장에서 격퇴시키지 않았소. 하지만 그들에게 풍차를 파괴당했소. 우리가 두 해나 걸려 힘들게 쌓아올린 풍차 말이오. 그것이 무슨 문제요? 우리는 풍차를 또 건설할 거요. 우리가 원하면 여섯 개라도 세울 거요. 동무, 당신은 우리가 이룬 이 대단한 승리를 평가하지 않는단 말이군요. 적들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를 점령하고 있었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나폴레옹 동지의 지도력 덕분에 이렇게 완전히 되찾지 않았소? 그건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찾은 것밖에 안 되잖소. 복서가 대꾸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거요. 곧바로 스퀼러가 대답했다. 동물들은 절뚝거리며 뜰로 들어섰다. 뒷다리에 박힌 총알들은 복서에게 예리한 통증을 느끼게 했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풍차를 건설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자신에게 놓여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미 마음속으로는 스스로를 다잡고 있었다. 그런데 난생 처음 자신의 나이가 열한 살이라는 사실이 문득 떠오르면서. 그의 튼튼한 근육도 이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물들은 초록색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며 모두 일곱 차례나 울려 퍼지는 총포 소리가 귀전을 울리는 것을 느끼며 그들의 고문을 치하하는 나폴레옹의 연설을 들으며 결국은 그들이 정말로 대단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느꼈다. 전투에서 전사한 동물들에게는 엄숙한 장례식이 치러졌다. 복서와 클로버가 연구차로 마련된 마차를 끌었으며 나폴레옹이 장례행렬의 선두에서 걸었다. 꼬박 이틀 동안 승리의 축하연이 벌어졌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무용담이 오가며 더 많은 축포를 터뜨리고 또 특별 선물도 주어졌다. 모든 동물들에게는 사과 한 개씩을 조류들에게는 각각 이온스의 옥수수를, 개들에게는 세 개의 비스킷이 각각 돌아갔다. 그 전투는 풍차 전투로 명명했고, 나폴레옹은 녹기 훈장을 새로 제정하여 스스로 자신에게 수여했다. 모두가 기쁨에 빠져 있는 사이 불운했던 위조지폐 사건은 잊혀갔다. 돼지들이 농가의 지하실에서 우연히 위스키 한 상자를 찾아낸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처음 농가를 점령할 때에는 못 보고 지나쳤던 것이었다. 그날 밤 농가에서는 큰 노래소리가 들려 나왔고 놀랍게도 그 노래소리에는 영국의 동물들의 선율이 섞여 나왔다. 약 9시 반경에 존스 씨의 낡은 중절모자를 뒤집어 쓴 나폴레옹이 뒷문으로 나와서는 뜰을 빠르게 뛰어다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모습이 분명하게 목격되었다. 어제 밤과는 달리 아침에는 농가 전체가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돼지들은 조금의 기척도 없었다. 거의 9시가 되어서야 스퀼러가 모습을 보였는데, 걸음걸이가 기운이 쭉 빠진 채 느릿느릿했으며 눈은 풀려 있었고, 꼬리는 밑으로 축 늘어져 있었는데 아무리 보아도 아픈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동물들을 불러 모아 놓고 아주 엄청난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했다. 나폴레옹 동지가 곧 죽을 것만 같다는 것이었다. 탄식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농가 문 밖에 집을 깔아 놓고 동물들은 그 위를 발끝으로 걸어 다녔다.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만약에 지도자 동지가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될지를 서로서로 서로 물으며 걱정을 했다. 스노우벌이 결국은 가진 짓들 끝에 나폴레옹의 음식에 독을 타고 말았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11시가 되자 스퀼러가 또 다른 발표를 하러 왔다. 나폴레옹 동지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조처로 술을 마시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엄중한 폭우를 내리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저녁때가 되자 나폴레옹이 원기를 조금 차린 듯하다고 전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상당히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고 스킬러는 전했다. 그날 저녁에 나폴레옹은 다시 진무를 시작했고 그 다음 날에는 윈퍼에게 윌링턴에서 양조와 중류에 관한 책자들을 몇권 구입해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알려졌다. 일주일 후 나폴레옹은 과수원 너머에 있는 작은 목장의 땅을 갈라고 지시했다. 그 목장은 이전에 은퇴한 동물들을 위해 목초지로 따로 떼어놓은 곳이었다. 이 목초지에는 풀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씨를 다시 뿌려야 했는데 머지않아 나폴레옹이 그곳에 보리를 심으려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당시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다. 어느 날밤 거의 12시가 되었을 무렵 뜰에서 무언가가 크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동물들은 놀라서 우리 밖으로 뛰쳐나왔다. 달빛이 훤한 밤이었다. 칠 개명이 쓰여 있는 큰 헛간의 끝벽 아래 바닥에 사다리가 두 토막이나 있었다. 잠시 기절한 채 스퀼러가 그 옆에 쭉 뻗어 있었고 그 바로 옆에는 등장과 엎어진 흰 페인트 통이 나뒹굴고 있었다. 개들이 즉시 스퀼러를 빙 둘러싼 후 그를 부축하여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농가로 데려갔다. 동물들은 누구도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늙은 벤자민만은 무언가 알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코등을 끄덕이고 있었다. 그는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좀처럼 말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후 뮤리엘이 혼자서 몇 번을 반복해서 7개명을 중얼거려 보다가 동물들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개명이 또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물들은 다섯 번째의 개명이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 왔었지만 잊고 있던 단어가 더 있었다. 그 개명은 실제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어떤 동물도 술을 지나치게 마셔서는 안 된다. 제 9장 복서의 찢어진 발굽이 낫는데는 오랜 시일이 걸렸다. 승리의 축하연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들은 풍차를 다시 건설하기 시작했다. 복서는 단 하루라도 쉬지 않으려고 했고, 자기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내보이지 않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고 있었다. 저녁 때 클로버에게 많은 다친 발굽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솔직히 인정하곤 했다. 클로버는 자신이 직접 씻어서 만든 약초를 복서의 발굽에 붙여주었으며, 클로버와 벤자민은 복서에게 이제는 일을 좀 적당히 하라고 권유했다. 말에 허파라고 해서 영원히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클로버가 복서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복서는 귀 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복서의 말로는 딱한 가지 남은 열망이 있다면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풍차가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거슬러 올라가 동물 농장의 규율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은퇴 연령이 말과 돼지는 12살, 암소는 14살, 개는 9살, 양은 7살, 암탉과 거위는 5살로 정해졌었다. 게다가 노후 연금도 책정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은퇴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동물은 없었고, 최근에는 이 문제를 두고 아주 빈번하게 논란을 벌이고 있었다. 과수원 너머의 작은 들판에 보리를 경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넓은 목초지 한 구석에 울타리를 쳐서 노후의 동물들이 풀을 뜯으며 보낼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말의 경우 영금은 하루 5파운드의 곡물이고 겨울에는 건초 15파운드 그리고 공휴일에는 홍당무 하나 혹은 사과 하나를 주어질 수 있다고 했다.복서의 1 2해째 생일은 다음에 늦은 여름이었다.그동안의 생활은 고달팠다.겨울은 지난해와 같이 추웠고 먹을 것은 훨씬 부족해졌다.돼지와 개들의 식량을 제외하고는 또다시 모든 동물들의 식량 배급이 줄어들었다. 식량 배급의 균등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동물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것이 스퀼러의 설명이었다. 어떤 경우든 그는 겉으로 드러난 식량 사정이 어떻든 간에 실제로는 식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다른 동물들에게 아주 손쉽게 입증해댔다. 분명히 식량 배급을 다시 조정. 스퀼러는 언제나 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감소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해야 할 필요가 얼마 동안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존스 시절과 비교해보면 나아진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었다. 그는 빠르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숫자들을 읽어가며 동물들에게 존스 시절에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귀리, 더 많은 건초, 더 많은 숨물을 받고 있다는 것과 일하는 시간도 더 적어지고 마시는 물도 더 깨끗해졌으며 수명도 길어지고 새끼 때 죽는 어린 동물들의 수도 상당히 줄었으며 우리에게는 집이 더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어 벼룩의 기승에 시달리는 일도 많이 줄었다고 하나하나 제시해 보였다. 동물들은 그의 말을 하나하나 다 믿었다. 그런데 사실 존스와 존스가 했었던 모든 것들을 동물들은 거의 잊고 있었다. 동물들은 지금의 그들의 생활이 모질고 헐벗었다는 것과 자주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잠자는 시간 말고는 언제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옛날 존스 시절에는 지금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려웠다고 분명히 믿고 있었다. 동물들은 그렇게 믿는 것이 마음이 편했다. 게다가 그때의 그들은 노예나 다름 없었지만 지금은 자유로운 몸이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스퀼러 역시 언제나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역설했다. 이제 먹여 살려야 하는 식구들도 훨씬 많아졌다. 가을에 네 마리 암퇴지가 거의 동시에 새끼를 낳았는데 네 마리의 몸에서 나온 새끼가 모두 서른 한 마리에 이르렀다. 새끼들은 흑백색의 얼룩돼지였다. 농장에서는 나폴레옹만이 유일한 수퇘지였기 때문에 그 아비가 누군지 쉽게 짐작이 갔다. 얼마 있지 않아 벽돌과 목재들을 사들인다 싶을 때 농가의 정원에 학교를 세울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한동안은 농가의 부엌에서 나폴레옹이 직접 새끼 돼지들을 가르쳤다. 새끼 돼지들은 정원에서 운동을 했고 다른 동물들과는 어울리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다. 바로 이때쯤 또한 번의 규칙 제정이 있었는데, 돼지와 다른 동물이 길을 가다 마주치면 다른 동물은 반드시 비켜서서 돼지가 먼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돼지들은 지위에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일요일에는 꼬리에 녹색 리본을 매는 특권이 부여된다는 것이었다. 동물 농장은 그 한해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꾸려왔지만 여전히 돈이 부족했다. 학교를 지을 벽돌과 모래 그리고 석회를 구입해야 했고 풍차에 들어갈 기계들을 사들이기 위해 저축도 반드시 시작해야만 했기 때문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농가에 사용되는 등장기름과 양초, 나폴레옹이 식사 때 즐겨 먹는 설탕, 그는 살이 찐다는 이유를 내세워 다른 돼지들에게는 이것을 금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장, 못, 줄, 석탄, 철사, 쇠조각, 그리고 개들의 비스킷과 같은 일상 용품들을 정기적으로 채워놓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건초 한더미와 감자 수확량의 일부를 팔았고 계란의 판매 계약은 주당 600개로 늘어나 그의 암탉들은 가까스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수에 병아리만을 깠다. 12월에 줄어들었던 식량 배급량이 2월에 또다시 줄어들었고 각 우리에 있는 등자는 기름을 아낀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돼지들만은 아주 안락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살까지 피둥피둥 찌고 있었다. 2월 하순의 어느 날 오후 동물들은 이제껏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구미를 당기는 구수하면서도 진한 냄새가 존스 시절에는 사용하지 않고 버려두었던 부엌 뒤편에 있는 양조장에서 뜰을 건너 풍겨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누군가는 보리를 삶는 냄새라고 했다. 동물들은 시장길을 느끼며 이 냄새를 킁킁거리고 맡으면서 그날 저녁으로 이 구수한 향기의 여물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기대해봤다. 그러나 구수한 여물이 나오기는커녕 그 다음 일요일부터 보리는 돼지들에게만 제공이 될 것이라는 발표만 있을 뿐이었다. 과수원 너머의 들판에는 이미 보리씨가 뿌려져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돼지들에게는 매일 3파인드의 맥주가 배급되고 있으며 나폴레옹은 반 갤런을 받는데 항상 크라운 더비제 수프 그릇에 담아 제공된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생을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면서도 요즘의 생활이 이전보다는 훨씬 품위가 있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듯했다. 노래도 더 자주 불렀고 연설회도 더 많았으며 행진도 더 많이 했다. 나폴레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동물농장의 투쟁과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소위 자발시위라고 하는 행진대회를 열 것을 지시해놓고 있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동물들은 일손을 놓고 군대식 행렬로 농장 내부를 도는 행진을 벌였는데 돼지들이 선두에서 이들을 이끌고 말, 암소들, 양들 그리고 닭, 오리 등 날개 달린 동물들의 순서로 그 뒤를 따랐다. 개들은 행군 대열의 측면에서 따랐고 대열의 맨 앞에는 나폴레옹이 아끼는 검은 수평아리가 섰다. 복수와 클로버는 행진이 있을 때마다 발굽과 뿔이 그려져 있고 나폴레옹 동지 만세라는 구호가 적힌 푸른 깃발을 함께 들고 행진했다. 행진이 끝난 후에는 나폴레옹을 찬양하는 시들이 낭독되었고 가장 최근의 식량 증산에 관한 세부 내용들을 스큘러가 길게 설명을 늘어놓았으며 가끔은 축하 총포를 쏘기도 했다. 양들이 이 행진에 가장 열성적이었는데 누군가가 행진에 대해 시간 낭비니 추위에 오랜 시간을 서 있어야 한다느니 하는 불평을 하면 돼지나 개들이 가까이 없을 때에는 제법 많은 동물들이 심심찮게 이런 불평을 했다. 양들은 어김없이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이것을 아주 시끄럽게 외쳐대어 불평하는 일을 막아버렸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동물들은 이 행진이 즐거웠다. 어쨌든 진정 어느 누구의 집에도 받지 않으며 그들 스스로 다스리고 누구도 아닌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면 흐뭇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노래소리와 행진, 스킬러의 생산 수치와 낭독, 총포의 굉음, 수평아리의 우렁찬 소리, 나부끼는 깃발 등의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동물들은 일시적이나마 그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4월이 되자 동물농장은 공화국을 선포하였고 그래서 자연스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단한 명의 후보자인 나폴레옹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스노우볼이 존스와 공모했다는 보다 상세한 증거를 보여주는 새로운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문서는 스노우볼이 이전에 동물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소 외양간 전투에서 동물들이 패배하도록 계략을 짜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존스 편에 써서 싸웠다는 것을 밝히고 있었다. 실상은 전투에서 인간들을 지휘했고 인간 만세를 외치며 전투를 독려했다는 것이었다. 많은 동물들이 아직도 목격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스노볼이 등에 입은 부상은 나폴레옹이 이빨로 물어뜯어서 생긴 것이라는 것이었다. 여름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몇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갈까마귀 모제스가 갑자기 농장에 나타났다. 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일은 하지 않으면서 슈가캔디 산에 대하여 변함없는 달변으로 떠들어대었다. 그는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검은 날개를 퍼덕거리며 한 시간마다 귀를 기울이는 동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저 위에 있지요, 동무. 그는 큰 부리로 하늘을 가리키며 엄숙하게 말하곤 했다. 저 위에 하늘에 떠 있는 검은 구름 너머 저편, 그곳에 슈가 캔디 산이 있지요. 우리와 같은 불쌍한 동물들이 일에 짐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편안히 살수 있는 그 행복한 나라가 말입니다. 그는 심지어 한 번은 하늘 높이 날아올라 그곳에 들렸었는데, 끝없는 평원이 토끼불로 가득하고 아마인 깻묵과 설탕 덩어리들이 울타리에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많은 동물들이 그의 말을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금의 삶이 굶주리고 고달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세상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옳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모제스에 대한 돼지들의 태도는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돼지들은 이구동성으로 슈가 캔디에 대한 모제스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그를 경멸했지만 그가 무의도식하면서 농장에 남아있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었다. 심지어 4분의 1 파인트 양의 맥주까지 주고 있었다. 발굽이 아물고 난뒤 복서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정말 그 애는 모든 동물들이 마치 노예처럼 일했다. 그들은 농장의 일상적인 작업과 풍차의 재건 작업 외에도 3월에 시작된 어린 돼지들을 위한 학교 건설 작업에도 동원되어야 했다. 충분히 먹지도 못하면서 장시간 일해야 하는 상황이 때로는 무척 견디기 힘들었지만 복서만큼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일했다. 그의 말이나 행동 어디에서나 그의 힘이 전보다 못하다는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약간의 변한 것이라곤 그의 외모뿐이었다. 그의 피부는 전만큼 윤기가 흐르진 않았으며 크고 탄탄했던 엉덩이가 약간 작아지고 탄력을 잃은 것 같았다. 다른 동물들은 복선은 봄에 새풀이 돋을 즈음이면 완전히 회복되어 살도 붙을 거야. 라고 했지만, 봄이 되어도 복서는 전혀 살이 붙지 않았다. 때로는 채석장 꼭대기까지 이르는 비탈에 복서가 커다란 바위덩이를 있는 힘을 다해 끌고 올라갈 때는 오직 의지력으로 버티면서 발을 내딛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럴 때마다 그의 입술은 내가 좀더 일하지 하며 우물거리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이제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클로버와 벤자민이 다시 한번 복서에게 건강에 유의하라고 일러주었지만 복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열두 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복서는 은퇴하여 연금 생활을 하기 전까지 돌덩이들만 수북이 쌓아둔다면 다른 일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다. 그 여름의 어느 날 저녁 늦게 복서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갑작스런 이야기가 농장에 들렸다. 얼마 전 혼자 나간 복서가 돌짐을 끌고 풍차 쪽으로 갔다는 것이었다. 정말로 그 소문은 사실이었다. 몇분후두 마리의 비둘기가 급히 날아와 소식을 전했다. 복서가 쓰러졌대요. 옆으로 엎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대요. 농장의 동물 중 거의 반이 급히 뛰쳐나와 풍차가 있는 언덕으로 달려갔다. 복서는 짐차의 끌채 사이에 끼어 목을 쭉 뻗은 채 누워 있었는데 머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그의 눈은 풀려 있었고 옆구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가는 피줄기도 입에서 새어 나와 있었다. 클로버가 급히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복서." 클로버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수, 숨쉬기가 어려워요. 복서가 힘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문제될 거 없잖아요. 내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풍차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니까요. 돌도 상당히 많이 쌓아두었어요. 어쨌든 난 앞으로 한달 정도 버틸지 모르겠어요. 사실, 은퇴하는 날을 무척 기다렸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벤자민도 함께 늙어가니까, 우리 둘이 같은 시기에 은퇴해서 함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즉시 손을 써야겠어요. 클로버가 말했다. 누군가가 빨리 가서 스킬러에게 이 사실을 전하세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스킬러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시 축사로 우르르 달려갔다. 클로버와 벤자민만 남았고 벤자민은 말 없이 복서 옆에 앉아 그에게 달려드는 파리를 긴 꼬리로 쫓아주고 있었다. 15분 정도 뒤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스킬러가 나타났다. 그는 농장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 중에 하나인 복서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나폴레옹 동지도 심히 가슴이 아프다는 뜻을 내보이셨다고 하면서 윌링턴에 있는 병원에 복서를 보내 치료할 수 있도록 이미 조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동물들은 이 말에 약간 불안감을 느꼈다. 몰리와 스노우볼을 제외하고는 어느 동물도 농장을 떠나본 적이 없었고, 아픈 동료를 인간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못내 꺼림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스퀼러는 아주 능란한 말솜씨로 윌링턴에 있는 가축 전문의 외과의사가 복서를 치료하는 것이 농장에서 돌보는 것보다 결과가 훨씬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하여 동물들을 납득시켰다. 그리고 약반 시간 후 복서가 조금 기력을 회복했을 때 그는 힘겹게 자기 발로 일어서서는 절뚝거리며 그의 우리로 간신히 돌아왔다, 우리에서는 클로버와 벤자민이 짚으로 그의 자리를 잘 마련해 놓고 있었다, 그뒤 이틀 동안 복서는 우리에 그냥 있었다. 돼지들은 농가의 목욕탕에 있는 약장에서 찾아낸 분홍색의 커다란 약병을 보내 왔고, 클로버는 이 약을 복서에게. 하루에 두 번씩 식사 후에 먹였다. 저녁마다 클로버는 복서의 우리를 찾아와 곁에 엎드려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럴 때면 벤자민은 파리를 쫓아주었다. 복서는 자신이 당한 일을 슬퍼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훌훌 떨치고 일어나게 되면 아마도 3년은 더살 것이라고 하면서 큰 목초지 한 구석에서 그 여생을 평온하게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만약 그 날이 온다면 난생 처음으로 여유를 갖고 사색을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남은 생은 외우지 못한 알파벳 22글자를 익히고 완전히 외우는데 바칠 것이라고 했다. 벤자민과 클로버는 작업시간이 끝난 뒤에야 복서와 함께 있을 수 있었는데 웬 마차가 복서를 실으러 온 것은 한낮이었다. 동물들은 돼지들의 감독 아래, 순무밭에서 잡초를 뽑는 작업에 모두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그때 모두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는데, 벤자민이 축사가 있는 쪽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며 달려오고 있었다. 벤자민이 그렇게 흥분한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정말 그가 달리는 모습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다. <laughs> 서둘러 빨리. 그가 고함을 질렀다. 어서 복서를 데려가고 있단 말이야. 감독하는 돼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동물들은 작업을 급히 중단하고 축사로 우르르 달려갔다. 정말로 마당에는 두 마리 말이 끄는 지붕을 씌운 커다란 마차가 있었고 옆면에는 무언가 글씨가 쓰여져 있었으며 마부석에는 납작한 중절 모자를 쓴 교활하게 보이는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복서의 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동물들은 마차 주위에 모여들었다. 잘 다녀와요, 복서. 그들은 한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 바보, 이런 바보들. 발을 동동 구르고 발굽으로 땅을 차면서 벤자민이 외쳤다. 이 바보들아, 마차 옆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안 보이는 거야? 그 말에 동물들이 잠시 멈칫하면서 조용해졌다. 뮤리엘이 그 글자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벤자민은 뮤리엘을 옆으로 밀쳐버리고 모두들 쥐죽은 듯이 조용한 가운데 직접 그 글자들을 읽어 나갔다. 알프레드 시몬즈, 말도살 및 아교 제조업, 윌링턴, 동물가죽과 골분매매, 개집 판매, 이 글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들이 복서를 말백정에게 넘기는 거란 말이야. 모든 동물들의 입에서 공포의 괴성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마부석에 앉아 있던 남자가 말들에게 채찍을 가했고 마차는 날렵한 걸음으로 마당을 빠져나갔다. 모든 동물들이 있는 대로 고함을 질러대며 그 뒤를 쫓아갔다. 클로버가 앞을 헤치며 무리들 앞에 섰을 때 마차는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클로버는 다리를 힘차게 놀려 빠른 속도로 달려 나갔다. "복서!" 그녀가 소리쳤다. "복서! 복서!" 그러자 바로 그때 복서가 바깥에서 질러대는 고함 소리를 들은 것처럼 코 등에 하얀 줄이 있는 복서의 얼굴이 마차 뒤편의 조그만 창에 나타났다. "복서!" 클로버가 필사적으로 외쳤다. 복서, 내려요, 빨리 내려요. 당신을 죽음의 장소로 데려가고 있어요. 어서 내려요. 모든 동물들도 내려요, 복서, 뛰어내려요. 하고 고함을 질러댔다 그러나 마차는 더욱 속력을 내어 이미 동물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 복서가 클로버가 한 말을 이해했는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잠시 후 그의 얼굴이 창에서 사라져 버렸고 마차 안에서는 무언가를 사납게 쳐대는 발굽소리가 들려왔다. 복서가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몇번 발굽으로 차기만 하면 그깟 마차쯤은 성냥감처럼 그냥 부숴버릴 수 있는 복서였지만, 이제 슬프게도 그에게 그런 힘은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잠시 후, 쿵쿵대던 발굽소리는 점점 잦아들어 결국에는 조용해졌다. 동물들은 절망감 속에 마차를 끄는 두 마리 말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당신의 형제를 죽음으로 끌고가지 마세요.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멍청한 두 짐승은 귀를 뒤로 쫑긋 올린 채 앞만 보고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다시는 복서의 얼굴이 창에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가 앞서 달려가서. 다섯 판자로 된 대문을 닫아 걸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마차는 대문을 통과하여 빠르게 길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다시는 복서를 보지 못했다. 그로부터 3일 후 말로서는 더 없는 지극한 치료와 보살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서가 윌링턴의 병원에서 죽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스퀼러가 그 소식을 다른 동물들에게 전하러 왔다. 그는 복서가 임종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았다고 말했다. 내 생에 있어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아빠를 들어 눈물을 훔쳐내면서 스퀼러가 말을 이었다. 그가 눈을 감는 순간 나는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는 너무나 쇠약해 말을 잘 잊지도 못하면서도 내 귀에 대고 풍차가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유일한 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진 동무들. 그가 이렇게 우물거렸습니다. 봉기의 이름으로 전진, 동물농장 만세, 나폴레옹 동지 만세,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지. 이것만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동무들. 여기서 스퀼러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다.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눈을 가늘게 뜨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여기저기 쏘아보다가 말을 이었다. 그의 말로는 복서를 농장에서 실어 나갈 때 어리석고 아기의 가득 찬 소문이 떠돌아다녔던 것이 생각난다는 것이었다. 그는 어떤 동물들이 복서를 실고 간 마차에. 말 도살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면서 실제로 복서를 말 백정에게 넘겼다고 성급하게 단정을 지어버렸다는데 어떤 동물이 그렇게까지 어리석을 수 있는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스퀼러는 꼬리를 떨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친애하는 지도자 나폴레옹 동지를 과연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가 하면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의 해명은 정말로 아주 감명했다. 그 마차는 그 전에 백정의 소유였는데 수의사가 사들이고서는 그때까지 그 옛날 글자를 페인트로 지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이유로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동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마음이 크게 진정되었다. 그리고 스킬러가 계속해서 복서의 임종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면서 그가 얼마나 극진한 치료를 받았고, 나폴레옹이 비용은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얼마나 비싼 약들을 투여하게 했는지를 설명할 때, 그들의 의심은 남김없이 사라져버렸고, 동료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적어도 그가 행복하게 죽어갔다는 생각으로 위안 삼았다. 나폴레옹은 그 다음 일요일 아침 회의에 모습을 내보이거는 복서를 찬양하는 짤막한 연설을 했다.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죽음을 맞은 동무의 유해를 농장에 매장하기 위해 가져오려고 했으나 불가능했고 그렇지만 농가의 정원에 있는 월계수 나무로 커다란 화환을 만들어 복서의 무덤에 놓아두도록 이미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안에 돼지들은. 복서를 추모하는 연회를 열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나폴레옹은 복서가 좋아했던 내가 좀더 일하지와 나폴레옹 동지는 언제나 옳다에 두 개의 격언을 상기시키면서 그의 연설을 마감했다. 그러면서 모든 동물들이 자신의 격언으로 마땅히 삼아야 할 격언이라고 말했다. 연회를 열기로 한 그날, 윌링턴에서 한 식료품상 마차가 농장으로 큼직한 나무 상자 하나를 배달해왔다. 그날 밤 연회에서는 고성 방가가 이어졌고 이어서 아주 심하게 다투는 듯한 소리들이 들려왔으며 11시쯤이 되어서 와장창창 하는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연회가 끝이 났다. 다음날 정오가 될 때까지 농가 안에서는 조금의 기척도 없었으며 이전에 돼지들이 어디선가 돈을 마련해서는 위스키 한 상자를 새로 사 들여 놓았다는 소문이 돌아다녔다. 제10장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동물들의 짧은 수명도 흘러 지나갔다. 세월이 흘러 클로버 벤자민, 갈까마기 모제스와 상당수의 돼지들을 제외하고는 봄기 이전의 옛 시절을 기억하는 동물이 없게 되었다. 뮤리엘도 죽었고 블루벨 제시 그리고 핀처도 죽었다. 존스 역시 죽었는데. 다른 지방의 주정뱅이 수용소에서 죽었다. 스노우볼은 잊혀져 있었다. 복서 역시 잊혀졌는데 그를 알았던 몇몇 동물들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다. 클로버는 관절이 뻣뻣하고 눈곱이 자주 끼는 늙고 뚱뚱한 앞말이 되었다. 그녀는 은퇴할 나이가 두 해나 지났는데 사실 은퇴를 즐기고 있는 동물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은퇴한 동물을 위해 목초지의 한 구석을 할당한다는 이야기도 오래전에 쏙 들어가 버리고 없었다. 나폴레옹은 체중이 300파운드가 훨씬 더 나가는 작년에 수태지가 되어 있었다. 스킬러는 살이 너무 쪄서 간신히 눈을 뜰 정도였다. 다만 벤자민만이 전과 거의 다름없는 모습이었는데 콧등 부분에 흰털이 좀더난 것과 복서가 죽은 이래로 더 침울하고 말이 없어진 것만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었다. 이전에 예상을 했던 것만큼 되지는 않았지만 농장에는 동물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 태어나는 많은 동물들에게 봉기란 단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희미한 전설에 불과했고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팔려온 동물들은 농장에 오기 전까지 봉기 같은 것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농장에는 클로버 외에 세 마리의 말이 더 있었다. 그들은 아주 늘씬하며 자발적으로 일하는 좋은 동무였지만 매우 아둔했다. 어느 말도 알파벳 B 이상을 배우지조차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봉기와 동물주의의 원칙에 관해서 들은 것은 무조건 받아들였는데 특히 클로버의 말을 잘 들었으며 클로버를 거의 어머니처럼 존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것들은 얼마만큼 이해하는지는 의심스러웠다. 농장은 전보다 더 번창했고 조직도 잘 되어 있었다. 농장은 필킹턴 씨로부터 두 필지의 밭을 사들여 더 넓어져 있었다. 풍차는 마침내 성공적으로 건설을 마쳤고 탈곡기와 건초 운반기도 구비를 했으며 여러 채의 새로운 건물들도 들었었다. 윈퍼는 이륜 마차를 사들여 자신이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풍차에서 발전기를 돌리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곡식을 빻는데 사용되어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동물들은 여전히 또 다른 풍차 건설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 풍차가 완성되면 발전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스노우볼이 한때 동물들에게 주입했었던 온갖 꿈 같은 것들, 즉, 전등으로 불을 밝히고 냉수와 온수가 나온다는 이야기, 그로 인해 일주일에 사흘만 일하게 될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는 더 이상 없었다. 나폴레옹은 그 따위 생각들은 동물주의의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가장 참된 행복은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어쩐지 동물들 자신들은 조금도 부유해지지 않은 채, 물론 돼지와 개들은 당연히 예외였지만 농장만 번창한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아마 농장에 돼지와 개들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마음대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스퀼러가 지칠 줄 모르고 내세우듯 농장을 감독하고 조직해야 하는 쉼 없는 작업이 있었다. 이런 작업의 상당 부분은 다른 동물들의 우둔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스킬러의 돼지들은 동물들에게 서류철, 보고서, 의사록, 그리고 비망록 등과 같이 다른 동물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매일 엄청난 노력을 소모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것들은 글씨를 빽빽하게 써놓은 커다란 종이쪽지인데 다 쓰고 나면 곧바로 화로에 넣어 태워버리는 것이었다. 스킬러는 이것이야말로 농장의 복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돼지와 개들이 스스로의 노동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의 수는 무척 많았으며 그들의 식욕 또한 언제나 왕성했다. 다른 동물들을 보자면 그들이 알고 있는 한 자신들의 생활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굶주림이 일상이 되어 있었고, 집에서 잠을 잤으며, 우물에서 물을 마셨고, 들판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겨울에는 추위에 떨고, 여름에는 파리에 시달리고, 그렇고 그런 생활이었다. 가끔은 그들 중 나이가 많은 동물들이 희미한 옛 기억을 어렵게 떠올리며, 존스를 추방한 흥분이 여전히 남아있던 봉기 초기의 그 시절이, 지금보다 더 좋았던가 나빴던가를 판단해 보려고 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 시절을 기억해 낼수 없었다. 더구나 지금 그들의 생활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전혀 없었다. 그들로서는 스퀼러의 수치 목록 외에는 판단할 자료가 없었는데 그 목록은 언제나 모든 것이 계속해서 나아지고만 있다는 것을. 변함없이 나열하고 있었다. 동물들은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런 문제에 정신을 쏟고 있을 만한 시간이 없기도 했다. 오직 벤자민 영감만이 오랜 삶의 세세한 사건 모두를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앞으로의 삶이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그런 적이 있어 본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인 즉, 굶주림과 고난, 시리 같은 것들이 삶의 불변 법칙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물들은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자신들이 동물 농장의 일원이라는 명예의식과 특권의식을 한순간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들의 농장은 여전히 마을 전 지역을 통틀어, 아니, 전 영국에서 동물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유일한 농장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심지어 새끼들조차, 그리고 심내지 20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새로 들어온 동물들조차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않았다. 총포 소리를 들으며 푸른 깃발에 개양대 높이 펄럭이는 것을 볼 때면, 그들의 가슴은 끝없는 자긍심으로 북받쳐 올랐고 그럴 때면 화재는 존스를 추방하고 벽에 쓰인 7개 명을 게시하며 침입해왔던 인간들을 패배시킨 그 옛날의 영웅적 시절에 관한 이야기로 언제나 돌아가곤 했다. 옛날에 품었던 꿈중그 어느 것도 포기한 것은 없었다. 메이저가 예견한 인간들의 발에 밟히지 않는 영국의 푸른 들판, 그 동물공화국의 시련은 여전히 추앙되고 있었다.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비록 그 시기가 이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니, 지금 살아있는 동물들이 생전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날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다. 영국의 동물들의 곡조마저도 여기저기에서 은밀히 흥얼거려지고 있었다. 어쨌든, 누구도 감히 소리내어 부르진 못했지만, 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이 노래를 알고 있었다. 그들의 생활이 고되고, 희망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배가 고파도 그것은 포악한 인간들에 의해 사육되지 않기 때문이며, 고생스럽게 일하는 건 역시 적어도 그들 자신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농장에서는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존재는 누구도 없었으며 어느 누구도 다른 동물을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농장의 모든 동물은 평등했다. 초여름의 어느 날 스퀼러는 양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지시하면서 어린 자작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 농장의 맞은편 끝에 있는 황무지로 데리고 갔다. 양들은 스퀼러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에서 어린 나뭇잎을 뜯어먹으며 온 종이를 보냈다. 스퀼러는 양들에게 날씨도 따뜻하니 그곳에서 그대로 지내라고 지시해 놓고 저녁에는 자기 혼자 농가로 돌아왔다. 양들은 그곳에서. 꼬박 일주일을 보내고서야 다시 돌아왔는데 그동안 다른 동물들은 그 양들을 전혀 만나지 못했다. 스퀼러는 양들과 함께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다. 그의 말로는 양들에게 새로운 노래를 가르치고 있는데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양들이 돌아온 직후였다. 동물들이 일과를 마치고 자신들의 축사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던 기분 좋은 저녁이었는데 귀를 찢는 듯한 말의 울음소리가 뜰에서 들려왔다. 깜짝 놀란 동물들이 가던 길을 뚝 멈춰섰다. 그것은 클로버의 울음소리였다. 그녀가 다시 한번 울어대자 모든 동물들이 급히 뜰로 내달렸다. 그곳에서 그들은 클로버가 무엇을 보고 소리를 질렀는지 알게 되었다. 돼지 한 마리가 뒷다리로 걷고 있었다. 그랬다. 그것은 스킬러였다. 뚱뚱한 몸뚱이를 그런 자세로 지탱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처럼 상당히 뒤뚱거렸지만 균형은 완벽하게 잡은 채 뜰을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고 있었다. 잠시 후 농가의 현관문에서 돼지들이 길게 줄을 지어 나왔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뒷다리로 걷고 있었다. 다른 돼지들보다 아주 잘 걷는 돼지도 있었고 한둘은 조금 불안하게 뒤뚱거렸는데 나중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 같았다. 하지만 모두 나름대로 뜰을 잘 걸어다녔다. 이윽고 개들이 사납게 짖어대는 소리가 들리고 수탈게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위험을 부리는 꼿꼿한 자세로 이리저리 거만한 눈길을 흘리며 나폴레옹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개들의 부산한 호의를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나폴레옹은 앞 발굽에 채찍을 들고 있었다. 정말 깊은 침묵이 흘렀다. 황당하기도 했고 놀랍기도 했다. 동물들은 한데 모여 웅크린 채 천천히 뜰을 행진하는 돼지들의 긴 행렬을 바라보았다. 마치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버린 것 같았다. 잠시 후 처음에 충격이 사라지자 동물들은 개들에 대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결코 불평하지 않고 절대로 비난하지 않는 오랜 세월 동안 길러진 습관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항의의 말을 내뱉을 것 같았다. 그러나, 바로 그때, 마치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 모든 양들이 갑자기 숨쉴틈 없이 외쳐대기 시작했다. 내 다리도 좋지만 두 다리는 더 좋다. 내 다리도 좋지만 두 다리는 더 좋다. 내 다리도 좋지만 두 다리는 더 좋다. 양들의 외침은 쉬지 않고 5분간이나 계속되었다. 이윽고 양들의 외침이 잦아들었을 즈음에는 한기를 할 기회도 사라져 버렸다. 돼지들이 모두 농가로 다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벤자민은 누군가가 어깨에 코를 비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돌아보니 클로버였다. 늙은 그녀의 눈은 전보다 더 흐릿해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갈기를 가볍게 당기며 큰 헛간으로 따라오라고 했다. 그곳에는 7개명이 쓰여져 있었다. 잠시 그들은 흰 글씨가 쓰여 있는 타르칠한 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윽고 클러버가 말했다. 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긴 젊었을 때에도 나는 저기 쓰여 있는 것을 읽지 못했는데. 그런데 내가 보기에. 벽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기 7계명이 옛날과 똑같은 거예요. 벤자민. 이번 딱한 번만 벤자민은 그의 규칙을 깨기로 마음먹고, 벽에 쓰여 있는 내용을 클로버에게 읽어 주었다. 벽에는 단 하나의 계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농장 작업을 감독하며 앞 발굽에 채찍을 들고 있던 돼지들의 모습은 조금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 돼지들이 라디오를 구입하고 전화 가설을 예약하고, 좋은 불, 티비츠, 그리고 데일리 미러 등의 간행물을 구동 예약했다는 사실 역시,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 나폴레옹이 입에 파이프를 물고 농가의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도 아니 심지어 돼지들이 옷장에서 존스 씨의 옷을 꺼내 입고 나폴레옹 자신은 검정색 외투에 사냥용 바지를 입고 가죽 각반을 찼으며 그가 귀여워하는 암돼지는 존스 부인이 일요일에 입던 물결 무늬의 명주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에 여러 대의 이륜 마차들이 농장으로 들어왔다. 이웃 농장들의 대표단이 동물 농장을 둘러보기 위해 초대를 받은 것이었다. 그들은 농장의 모든 곳을 둘러보면서 보는 것마다 찬탄을 금하지 못했는데 특히 풍차를 보고는 입이 딱 벌어졌다. 동물들은 순무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들은 거의 고개도 들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는데, 돼지들이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찾아온 인간들이 더 두려운 것인지는 모를 일이었다. 그날 저녁 농가에서는 커다란 웃음소리와 노래들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뒤엉킨 목소리들이 들리자 동물들은 바짝 호기심이 올랐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처음으로 평등한 지위에서 만나고 있는 동물들과 인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물들은 일제히 완전히 숨을 죽인 채 농가의 정원으로 살금살금 기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문 앞에 이르러 동물들은 잠시 멈춰 섰다. 들어가기가 약간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클로버가 앞장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발끝으로 살금살금 농가까지 다가갔고, 키가 큰 동물들은 식당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긴 원탁에 여섯 명의 농장 사람과 지위가 높은 여섯 마리의 돼지가 빙 둘러앉아 있었고, 나폴레옹 자신은 원탁 머리맡에 상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돼지들의 모습이 아주 편안해 보였다. 그들은 카드 놀이를 즐기다가 잠시 축배를 들기 위하여 카드를 내려놓고 있었다. 커다란 주전자가 원탁을 돌았고 각 잔들은 다시 맥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밖에서 동물들이 놀란 얼굴로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폭수두 농장의 빌킹턴 씨가 잔을 들고 일어섰다. 그는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에게 잠시 축배를 들기를 제안한다며, 하지만 그 전에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좀 있다고 했다. 그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불신과 오해가 이제 해소가 되었다는 느낌은 정말로 자기에게 커다란 기쁨이고 그 자리에 모인 다른 무리들도 분명히 같은 생각일 거라고 말했다. 자기 자신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같은 감정을 가진 적이 없었지만, 한때는 이웃 농장주들이 존경하는 동물 농장의 주인에 대해 적개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의구심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했다. 불행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서로 간의 오해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돼지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농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언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았고 이웃 농장들에게 불안한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고도 했다. 상당수의 농장주들이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농장에서는 방종과 무질서가 만연할 것이라고 섣부른 판단을 했으며 그 농장주들은 자신들의 동물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부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어 과민 반응을 보였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의구심은 말끔히 사라졌고 이렇게 동물농장을 찾아와 그들의 눈으로 직접 구석구석 모두를 살펴본 결과 무엇을 보았느냐고 반문하며 아주 최신의 영농 방법뿐만 아니라 잘 훈련된 모습과 질서를 보지 않았느냐며 이는 전 농장주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맞을 것이라고 하면서 동물 농장에서는 지위가 낮은 동물들이 그 지역 어느 농장의 동물들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하면서도 먹이는 적게 받는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방문한 농장주들은 오늘 정말 많은 특징적인 것들을 보았고, 즉시 자신들의 농장에 그것을 도입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다시 한번 동물농장과 이웃농장들 사이에 있어 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오일를 확인하고 강조하는 것으로 연설을 끝내겠다고 했다. 그는 돼지들과 인간들 사이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해가 충돌하는 법이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덧붙이면서 동물들이나 인간들이나 똑같은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 문제는 어디서든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기서 필킹턴 씨는 분명히 좌중을 웃기기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준비한 재담을 막 털어놓으려는 참이었다. 그런데 너무 흥이 지나친 나머지 그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여러 겹의 턱이 벌겋게 되도록 심하게 숨을 몇번 가누더니 그는 겨우 말을 꺼냈다. <laughs>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층 동물들과 다투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하층민들과 싸워야 한단 말이오. 이 제담에 모두들 원탁이 들썩거릴 정도로 웃어 대었다 그러자 필킹턴 씨는 다시 한번. 돼지들에게 동물 농장에서 보게 된 적은 식량 배급과 긴 노동 시간, 그리고 철저히 자유를 통제하는 모습에 대해 치아의 말을 보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그는 좌중 모두에게 일어나서 각자의 잔을 가득 채워줄 것을 부탁했다. 신사 여러분! 필킹턴 씨가 마무리하며 말했다. 신사 여러분! 자, 건배를 듭시다. 동물농장의 번영을 위하여. 열광적인 박수 소리와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폴레옹은 너무나 흡족한 나머지 자리에서 나와 원탁을 돌아 필킹턴 씨에게 와서 그와 잔을 부딪힌 다음 술을 쭉 들이켰다. 환호와 박수 소리가 가라앉자 나폴레옹은 계속해서 뒷다리로 서서는 자신도 몇 마디의 말을 해야겠다고 했다. 나폴레옹의 모든 연설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짧으면서도 요점만 분명히 말했다. 오해의 시대가 끝난 것은 자신으로서도 기쁜 일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오랫동안 그와 그의 동료들의 사상이 파괴적이고 심지어는 혁명적인 요소가 있다는 소문들이 널리 나돌았었다고 하면서 이는 악기를 가진 어떤 적들이 퍼뜨린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자신들이 이웃 농장의 동물들을 선동하여 봉기를 선동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아왔다고 하면서, 이건 허무맹랑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도 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평화롭게 살면서 이웃 농장들과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며 말이다. 그는 영광스럽게도. 운영을 맡고 있는 이 동물 농장도 상호협력으로 꾸려가는 사업장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농장의 재방 권리도 돼지들의 공동 소유라고 했다. 옛날의 의구심이 이제 말끔히 가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최근 농장의 일상사에는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변화가 앞으로 서로의 신의를 더욱 돈독지 징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즉, 여태까지는 우리 농장의 동물들이 서로를 동물하고 부르는 상당히 어리석은 관습을 지켜왔지만, 이는 곧 금지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그 기원을 알 수는 없지만, 일요일 아침마다 정원의 기둥에다 못 박아놓은 수태지의 두개골 앞을 행진하는 아주 이상한 관례가 있는데, 이건 역시 폐지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두 개골은 이미 땅에 묻어 버렸다고도 했다. 그는 오늘 여기 찾아온 분들은 기대에서 녹색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아마도 보았을 텐데 그렇다면 이전에 그 안에 흰색으로 그려져 있던 발굽과 뿌리 없어진 것도 같이 보았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단순한 녹색만 채워진 깃발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필킹턴 씨의 우정 어린 훌륭한 연설에 대해 딱한 가지 토를 달 것이 있다고 했다. 필킹턴 씨는 줄곧 농장을 동물 농장이라고 지칭했는데, 물론 나폴레옹 자신도 지금 처음 언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당연히 알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동물 농장이라는 이름을 폐기했고, 앞으로 이 농장은 매너 농장이라는 본래의 이름으로 불리어질 것이며,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다. 나폴레옹이 말을 맺으며 말했다. 신사 여러분, 정과 똑같이 저도 건배를 제안합니다. 조금 색다르게 하겠습니다. 잔을 가득 채우십시오, 신사 여러분. 자, 건배를 듭시다. 매너 농장의 번영을 위하여. 조금 정과 마찬가지로 마음 속에서 우러난 환호가 일었고 모두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들이켰다. 하지만.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동물들은 그들에게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돼지들의 얼굴이 왜 저렇게 달라졌을까 의아해 하면서 늙은 클로버가 흐릿한 눈동자를 이 얼굴, 저 얼굴로 움직였다. 어떤 돼지는 턱이 다섯 겹이나 되고 네 겹, 세 겹의 턱을 가진 돼지들도 있었다. 하지만 흐물흐물 녹듯이 얼굴이 바뀌어버린 것은 왜일까 하고 생각했다. 잠시 후 박수가 끝나고 무리들은 다시 카드를 집어들고 중단되었던 놀이를 계속했고, 동물들은 소리 없이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동물들은 20야드도 채못 가서 그만 제자리에 섰다. 농가로부터 고함소리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급히 되돌아 뛰어가서. 다시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렇다. 아주 난폭한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었다.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댔으며 원탁을 탕탕 치고 서로를 날카롭게 흘겨보다가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면서 무언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싸움의 발단은 나폴레옹과 필킹턴 씨둘다 동시에 스페이드 에이스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열두 명이 환한 목소리로 외쳐댔는데 모두들 똑같은 목소리였다. 그때서야 돼지들의 얼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똑똑히 알수 있었다. 창문 밖에서 지켜보던 동물들의 시선은 돼지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돼지로, 다시 돼지에서 인간으로 왔다갔다했지만 돼지가 사람인지 사람이 돼지인지.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분간하기란 이미 불가능해져 있었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안나가 읽어주는 동물농장 제10장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동물농장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